할까? 얘기하자. 원래 재밌지. 아, 그러네. 지금 뭐 이제 음향이랑 뭐 이런 거 맞춰서 해볼 테니까 되게 보고 아니 마이크는 이따가 한번 세팅할 거야. 이거는 지금 대체가 없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테스트 중에 있는 거니까 일단. 바꿀 거니까 뭐 만약에 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면은 내일 바꾼 대로 하면 되겠네. 그 예, 채팅창에 다른 분들이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 조수 사이에 얼굴 끼는 거는 여기 앞에 있는 이런 식으로 끼울 거니까 하시고 그 보고 뭐 체크해. 오늘 뭐 체크하는 방송이니까 야, 여러분들도 이제 보고 즐기십시오. 뭐 예. 문제가 있으면은 제가 다 수렴해서 전달해서 내일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배우님은 안타깝게도 이게 제가 눈치 없게 배우님아 몰랐어요. 저도 모델을 하셔서 네, 모델을 하신답니다. 배우님이 모델을 하셔가지고 요거 드실 수가 없게 됐어요. 저는 승우 아빠님이 사오신 이거 막걸리 맞죠? 막걸리. 막걸리는 괜찮아요? 막걸리는 네 같은 주종이 아니죠. 아 근데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아버님? 아버님 가셨어. 말따려요. 27년부터 만든 겁니다. 27년이면 6.25 전이야. 27년이? 그렇지. 네. 6.25가 1950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이라고. 형 숙취했어? 아니 27년이라네. 1927년. 2027년에 안 왔지. 27년 전부터. 2027년에 안 왔지. 27년 전부터? 아, 27년 전부터. 아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100년 다 돼가네 이제. 95년?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잠깐만, 해방이 45년 아니야? 맞아. 그럼 일제시대 때 어? 미스터 선샤인 시절 파동이 이거예요. 미스터 선샤인 나오던 시절. 몰랐으니까. 드릴까요? 뭐야? 네. 해방 될 줄 몰랐으니까. 토끼 소주. 연기하네. 토끼 소주요? 와. 얼음 있어요. 안에 토끼가 들어가 있어요? 토끼로 만든 거야? 커피. 토끼로 만든 거 아니야. 아니야. 커피. 아니야. 아니야. 이게 뭐야? 나 진짜 처음 봐. 누가? 이거 유명한 거야, 저거. 유명해? 나 들어봤잖아. 우리나라. 아니, 유명한 거. 우리나라 3대 소주 아니야? 아, 그만. 진로소주, 월소주, 토끼소주. 이게 저희 고향에서 만든. 어? 고향 어디세요? 충주. 충청도네. 충주는 유명하지. 충주 유명하지. 충주는 유명하지. 사과. 충주 뭐가 유명해요? 충주 뭐가 유명해요? 충주 사과. 충주 사과 또. 사과야. 충주. 아니 유튜버. 충주 유튜버. 공무원. 충주시 충주시. 충주가 충주가 낚시 메카야. 그리고 또 누가 유명해? 어? 박정민 얘기하고. 낚시고 날씨. 박정민. 아 뭐야. 충주 한일고등학교 알잖아. 어? 명문. 야구 명문? 한일고등학교는 그럼 공부 그 한일고 한국학이나 우리학교 같이 있네. 근데 좋아? 아니 한일고 그 비평준 고등학교랑 우리 학교 좀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에 한일고 친구들 몇 명 있거든. 거기 그 기숙사 전원 기숙사. 그냥 가둬놓고. 아 무슨 특수 그 목적? 그냥 비평준 시험쳐서 들어가는 그런 학교였어. 네. 맛있어요? 그럼 한 잔씩 다 돌리고 그래. 비싸요? 그거 올라요? 오인 김에 짠 한번 하고 하죠. 미스터 40도? 조금만 다 치지 조금만. 나 소주 진짜 많이 안 먹어. 나 꽃게랑 줘. 나 위스키도 안 먹어. 나 꽃게랑 줘. 45도? 45도? 한 잔 줘? 그거 불 켜지는 거 아니야? 불 켜줘. 켜지지. 한번 할까요? 이관준처럼. 위스키 같다. 옛날에 그걸로 이관준주라고 불 켜가지고 먹는 거 하다가 신입생 때 돌려가지고 불 던져? 동성이 좋아하지 두성이로 씨. 어린 놈 먹어도 잘 안 돼가지고. 어린 놈 먹어도 좋아. 과자 끝이에요? 이거? 다예요? 이게 일단 다예요. 그래요? 아 지금 저는 이제 먹고 싶은 사람이 사오는 거예요. 아 그 이렇게 안 보셔서 사왔어. 자급자족이에요. 자급자족.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거리가 좀 있어서 차 타고 가야지. 차 타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오시면서 봤잖아요. 몰라요. 거리가 있어서 저희가 딱 요 정도 운송했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너무 고맙고 나 이따 마음껏 먹어야지. 토끼 소주 한 잔만. 토끼 소주 한 번 다 돌려서 다 같이 모인 김에 짜라. 토끼가 아니고 커피. 커피 소주. 토끼가 아니야. 토끼 커피. 의리야. 이쪽으로 전달해 주세요. 진짜. 오 보관돼? 과자 술 파티는 진짜 오랜만이야. 과자 술 파티. 나 군대 때 이거. 너 강의실에서 술 먹을 때 이렇게 먹지 않아? 대학 강의실에서? 아 여기. 그 구도를 약간 강의실 같긴 해. 약간 오오. 원미동 사람들.
너 마셔 카드야. 나 한 잔만 더. 한 잔. 오. 뭐야? 아 근데 이게 철수 원래 먹고 잘 먹어? 설사 미스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철수 원래 술을 잘 안 먹지 않아? 다르시나 봐요. 아니야? 근데 너 잘 안 먹잖아. 잘 먹게 생각. 잘 안 먹는데 뭐 술량이 약하진 않아. 오 뭐야? 그러니까 즐겨 하진 않잖아. 어. 그냥 커피를 마시지 우리가 맨날. 그지 그지. 우리끼리 술을 잘 안 먹지. 먹으니까. 아 근데 그 소주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무슨 맛이에요? 미스키. 오 미스키. 짠 하고 먹기는데 혼자 마셔. 한 잔 마셔. 나도 먹어. 짠 하고. 따라 먹어. 짠. 난 이거. 아니 같이 마시면 되죠. 기열이 형 얼굴 찍어주셨어. 아 좋다. 어 기열이 형 관음장 됐나? 저기 한번 뛰고 왔어. 뛰었어? 아, 왜냐면 족구를 되게 활기차게 하고 있어. 근데 특별히 있는 족구장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걸 누가 쓰고 있어. 지금 나 운동하고 있더라고. 아 여기 그 조명 켜는데요. 네. 쟤네가 내일 이거 쓰면 어떡하니 약간 걱정이 한 바퀴. 형 한번 붙죠. 특별 하시려고. 이긴 팀이 쓰기. 이긴 팀이 쓰기. 내일 이긴 팀이 쓰기. 자, 아 유니폼 갖고 올 거라. 자, 계획사 누가 한번 하시죠 이거. 여기서 유니폼 빼야 돼요. 전야제 전야제 일단 말이죠. 전야제 직반영 직반영. 제가요. 7월 26일 화요일 11시 26분 우리 배도라지 MT 전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시는 분들은 또 내일 즐겁게 놀면 되고 네. 오늘 먼저 모인 사람들은 또 오늘 우리끼리 횃불을 풀면 되니까 아, 제가 건배사 좀 해도 되겠습니까? 건배사 건배사 부탁드릴게요. 우리 지금 이 전야제에 모인 멤버 제가 이제 이 멤버 외치면 리멤버로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 멤버 리멤버 어떻습니까? 청바지 어떨까요?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아 괜찮네요. 청바지 괜찮은데요? 청바지 어떨까요? 아, 청바지로 갈까요? 아, 청바지 좋아요. 그럼 선창을 어떻게 할까요? 선창을 어떻게 할까요? 아, 이 멤버 리멤버 청바지 딱 하면 아, 알겠습니다. 이 멤버 하면 리멤버 하고 청바지 하면 알겠습니다. 이 멤버 리멤버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하지마! 지금! 아. 와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미스키다. 그죠? 오. 아니 이건 소주라고 분류를 하면 안 되죠? 드세요 일단. 맛있다. 고도수 소주. 향 좋죠? 맛있다. 향 너무 좋다. 향이 너무 야 이거 미스키 먹고 콕카침. 야 두 잔 먹었더니 훅 가겠는데? 와. 또 있어요? 아니 속이 뜨거워. 소주는 다 먹었다 안 먹고. 저만 작가님 못 먹겠다. 소주는 어디서 마셨어요? 아니 이거 그때 그 연태고량도 엄청 드셨잖아요. 그때까지 약한 술을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근데 지금 따면 어때요? 좋아하신다 그러셔 가지고. 아 그러면 홍민영 씨가 좋아하잖아. 따라고 한 거 아니야? 아 홍민 씨. 아 홍민영 씨 술 좋아하세요? 원래 잘 드세요? 잘 드신대요 네, 그냥. 뭐. 홍민영 평생 기억하는데? 와. 보고 있었네. 자기 먹을 술. 홍민영 지금 보고 있을 수 있어. 어 지금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보고 있지. 어. 또 아. 보고 있지. 남겨놓으면 되지. 아, 봐봐. 얼마 안 남았어. 이거 반이나 남았네. 아껴도. 호민이 형 형의 술이 반이나 남았구나. 반밖에 없네. 부정적이야. 와, 근데 되게 빡세다 저거. 아, 제가 피곤해서 그런가? 와, 너무 심한데. 제가 부탁드려서 이거 지, 이거 내일 호민이 형 드리게. 왜 오늘가 필요? 이거는 그냥 오늘은 좀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뭐야 이게? 죄송합니다. 야, 이거 연극 보는 거 같아. 씨, 대학도 연극 보는 거 같아. 아니면 다 마셔버리면 호민이 형이 내일 마실 게 없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거 호민이 형. 왜 오늘가야? 내일 왔는데 마실 술 없으면은 화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난리야? 근데 작가님 술 잘 안 먹잖아. 호민이요? 잘 안 먹죠. 근데 이거는 드시고 싶다고 한 일단 드실 때 좀 향이 좋고 뭐 센 거를 좋아하시나 봐. 과자가 좀 부족하긴 하다. 좀 더 사올 걸 그랬다. 그때 과자 진짜 사올 센 거 좋아하시나 봐. 매니저님. 아니 더 사올게 더 사올게. 아예 저기 거 사올게. 아니 매니저님 하세요. 금방 사올게 금방 사올게. 취한다. 어, 왜 이렇게 취하지? 술 마시니까 물은 나나? 그냥? 일단 거 나. 아니요. 물 엄청 나. 물 모자랗고 사면 되지. 중간에 뭐 국밥 드시고 싶으시면 그냥 말아드릴게요. 어? 있어. 어? 제가 지금 원래 내일 아침, 내일 모레 아침 건데 국밥이지, 이런 완두국 따위 국밥 있어. 나 국밥이지. 어. 나 그러면 그거는 항정살 아 있지 형, 다 준비됐지. 그건 내일 점심. 형 우리 왔어, 맞고. 나 받았어, 한도 세트. 아, 거기 왔더라. 거기 왔어. 어. 여기는 거기 왔다고? 내년 기프티콘이야. 아니 근데 나는 아직 기프티콘도 안 주는데? 너 왔는데 네가 못한 걸 수 있어. 네가 할지 모르잖아. 형 연락 왔어? 알았어. 나도 연락 왔어. 기프티콘 할지 모르잖아. 왜 안 갖고 왔어요? 인종차별이 아니야. 아니 뭔가 많으셔. 인종차별이 아니야. 인종차별. 야 연락해 빨리. 인종차별. 너 뭐야? 너 무슨 기프티콘이야? 난 치킨. 아 연락해 빨리. 어 치킨은 못 참지. 도리토스에 이어서 한 번 더. 아 두겠지. 기프티콘은 뭐 언제라도 줄 수 있는 거니까. 한 번 있어.
나도. 야 혼자 가면 위험해. 가면 다니는 거 아니야? 어깨가 있었어. 거기서. 미스터 형은 형은 잘하는 게임이 없어. 우리가 무조건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무조건 야 형 맨날 꼴찌만 하잖아. 아니 어? 본특질에 간다. 고스트 매직 덤은 우승하지 않았었지? 맞아 직방이 우승하고 맞고 맞고. 또 규현이 꼴찌야 또. 맞고. 규현이 꼴찌야. 근데 얘가 진짜 몰라 그랬어 중간에. 아 내가? 내가 안 받아주려고 하다가 그랬으려고 하다가 그냥 허민이 형 먹어야 돼. 마지막에 재밌게 할 거야. 허민이 형 형이야? 허민이 형 먹어야 돼. 먼저 킥하신 거 같은데? 근데 이거 어디서 사는 거예요? 어떤 거? 마트. 이거? 토끼. 내일 들어올 때 사오라 가면 되잖아. 한정판 그런 건가? 맞다. 어. 아 그냥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나가기는 차도 운전 타고 하는 거 아니야? 아 난 술 안 돼. 난 술 안 돼. 한잔 할까요? 네? 한잔 과자 말고 뭐 좀 마른 안주? 어 마른 안주 야 아니면 편의점에 그거 없어? 거점을. 편의점에 오징어 무슨 막간 안주류 그런 거 있잖아 땅콩 안주는 뭐? 너 같은 애한테는 안주 아 진짜 쟤는 순발력이 뛰어나시네 아 이것도 아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줘도 돼요 장군님 방에 항상 계신다 아, 어디 박시세요? 너 지금 미란하는 거야? 어디 박시? 미란 박시 미란 박시에요? 어? 형은요? 저 미량박씨 아 그래요? 어. 같은 곳인데 왜 몇 대도 왜 달라 미량박씨 무슨 몇 대도 그런 거 몰라 근데 이형 참 이런 거 되게 잘 따져 너 어디 김씨야? 어디 김씨야? 나 김혜김씨 김혜김씨 아니 그 제 너 어디 김씨야? 김혜김씨야? 나 김혜김씨야 형 김혜김씨예요? 달러 왔었어요 아 진짜요? 네. 외롭다 운동 봐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치면 다 나옵니다 네 거짓말로 달러 뭘 몰라 진짜요? 해보세요 급하게 타고 온 거 아니야? 아이 의심이 나. 아 그냥 해줬다 그러고 아 고맙습니다 하면 되지. 아 감사합니다. 외롭네. 너 어디 임시대? 광상 임시. 어 진짜 진짜? 뭐 진짜요? 많은데 뭐 대단한데. 아니 마이 임시 아니야? 와이프가 광상 임시. 아 그래요? 아 진짜. 와 어디 임시야? 김혜 임시. 어 어디 양정이? 야 그럼 2대1로 이따 뭐 하나 해? 네. 어, 이런 거 할 때 개그 칠라면 어디 김씨 해피 김 이런 거 하잖아 많이 했어 광천 김씨 이런 거 어 나 광천 김 먹는데 지금 양반 그래 광천 김 나 집에 광천 김 양반 김 양반 김 광천 김 좋잖아 아 패티 김 패티 김 어 패티 김 어 나 미안 재밌는데 괜찮았지 괜찮았지 어 패티 김은 나 햄버거 패티까지 갈 수 있어 햄버거 패티까지 갈 수 있어 나는 빠질게 나는 빠질게 이거 햄버거 패티까지 간다 어 패티 김 좋았어 여기 웃어주면 이제 너무 오래 가야 돼 괜찮다 할까 어지러지. 아 맛있네. 와, 이거 목진은 전국에 얼마나 돼요? 이게 맛있다라며? 이걸로 먹을까? 목진석. 이렇게 쭉 보니까 뭐 11,000명 이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게 그거 하나죠. 그 하나지. 수학파님 그 저거 이거 좀 주세요. 막걸리? 막걸리. 아 목진석도 알아? 알지. 목진석보다 알죠. 저 바둑 좋아하니까. 굉장히 굉장히 천재 천재. 목진석 부닥이라고. 프로 바둑 기사님. 아 바둑 하시는 분? 아 바둑. 어 저랑 같은 학렬인 거. 흔들었나요? 네 흔들었어요. 아, 흔든 거 안 좋아하세요? 아 흔든 거 좋아. 청주만 있는 거 있어요. 아니요 흔든. 어 그네 목진석 목진아 같은 진짜 그. 아 진짜요? 그래? 네. 어. 네. 오. 뭐예요? 병건이랑 이세화도 같은 이시겠지? 와. 와 이런 이전이? 아 이건 진짜 2대2로 뭘 해도 될 정도야. 네, 네, 네. 우리나라의 김이최가 제일 맞나? 김이박이 김이박. 맞나? 김이박이 맞나? 김이박채? 김이박채 안강채 안강채는 뭐야? 그 고집센 순수 안강채 몰라? 그런 얘기 몰라요? 한잔해? 의사 안씨 강씨 안씨 강씨 최씨가 아, 고집이 세다고 최씨 최씨 고집 세다니 나 근데 강씨는 좀 옛날에 느꼈어 아 누구 있었어? 나 그 강퀴? 강퀴? 아니 군대 있을 때 우리 소령님이 내 되게 싫어했거든 군인데 강씨여가지고 어. 그다음부터 좀 강씨를 좀 싫어했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그 당시에 아 너무 싫었어 진짜. 와 이 사람은 진짜 너무 싫다. 이 사람의 모든 게 싫었어. 그래서 강 씨는 다 싫어. 강 씨 아니야? 강호동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아니야. 강소연. 지금은 아니야. 어, 나 얼마 전에 강호동 아, 지금이랑 뭐 찍었는데. 뭐. 전달해. 형 이거 했잖아 이거. 뭐. 아 그럼 발로 한번 잡아. 나 갔어. 나 갔어. 한 세 개 했는데 하나 나갔어. 아 세 개 했는데 하나 나갔어? 어 형 타이 괜찮네요. 사발이 왜 그래? 사발이 괜찮네. 하나도 세 개 중에 하나. 하나도 그렇게. 하나는 승률이 2할 때. 근데 풍악인데 참 너무 좀 그렇다. 근데 어젠가 그제 뭐 누가 23대 몇 뭐 어, 탐사 때문에. 롯데. 그 얘기하지 마 롯데 팬들 말. 기록이에요 기록. 아 얘기하지 마 롯데. 아 기록이냐고. 롯데가 23대 떡으로 졌어. 누구한테 누구한테? 여? 기아. 오. 얘기하지 마. 롯데. 그거 기록이야 우리나라? 어? 우리나라 기록이었어. 진짜로? 40년 만에. 기록은 아 좋은 거야. 세웠으면 돼. 얘기하지 마. 롯데 잘하지 않아 그렇게 못해? 몰랐어. 그만해. 나 몰랐어. 얘기하지 마. 아니 나 야구를 잘 모르니까. 나 하나 빌려 근데.
이렇게 하나 팬이 나. 하나 팬. 이 네 명이 하나 팬이에요. 네 명이 하나 지금 여기 약간 그 이글스. 예. 배척하고 있어요. 하나 선수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역대 선수 중에. 역대 선수 중에 네. 저는 류현진. 아, 최진배. 류현진은 신분이 좀 있으세요? 하나가 아니잖아 지금. 어디지? LA 아니야? 아니 토론토. 토론토예요? 어디 언제 갔대? 좀 내가 한번 옮겼어. 원래 토론토야? 아니 LA. LA 맞지? 맞다. 맞네. LA 맞네. LA였다 토론토 같구나. 너는 누구 좋아해? 나는 예전에는 장종훈 형님. 장종훈 나도 알아. 장종훈 어마 연습생지 나 끝장났지. 빙그레 때. 어 빙그 이정훈 이강동 때 다이너마이트 하선 끝장났지. 강석천 고. 강경길 가령. 한국 누구 제일 좋아해? 나는 지금 하나, 선수를 좋아하지만 나는 둘, 지금 그분도 약간 업처럼 방송을 보니까 여러분들 뭐 노심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중대 사항이 네. 24시간 편의점 닫았습니다. 어? 근데 왜 24시간이야? 24시간이 아니었나 봐. 아 밑에? 좀 더 내려가면 CU 있던데. 하나 둘 셋. 오는 길에 봤어요. 있어 있어. 옹나이가 돌려보냈어요. 아 그래? 아 좀 더 내려가면 있는데. 예. 아니 없어. 갔다 와. 없어. 내가 봤어. 아니 있어 쉬는 거 나 말 한 번 멀리 관측해 봤는데 알아다. 아니 근데 이해는 해. 왜냐면 여기 밤에 되면 다 자고 이러니까. 좋아. 엄청 좋아. 왜? 마이크 테스트 1, 2, 1, 2. 그 마이크 테스트. 교복을 벗고 점은 됐어? 그냥 이거 세 개는 잡히는데 뒤에가 전혀 안 잡히네. 이거 뒤에 거야? 네. 아 그리고 이게 아. 완전히 각이 좁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엄청 짧게 들어가고 지금 종수형 자리는 잘 들어가고 저쪽은 이제 그 용량님이 좀 더 왼쪽으로 가야 잘 다이내믹 마이크 해결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각이 되게 좁은 것 같아요. 약간 노이즈 캔슬링 이런 기술 있나 봐요? 노이즈 캔슬링이 아니고 그거는 다른 거야. 말도 듣는다. 노이즈 캔슬링. 지금 머릿속에서 노이즈 캔슬링 다른 거라고 비슷한 거야. 일단 아니 뜻은 같아. 같은 종류야. 같은 기술이야. 아 이게 좀 약간 좁게 좁은 마이크라고 하나 말해보고 싶어가지고 노이즈 캔슬링 아 노이즈 캔슬링 있어 노이즈 노래 좋았어 우리 너를 목소리 차이가 있나? 상상성에도 있었고 목소리 차이가 있나? 위치마다 목소리 차이가 있나? 이거 방송하고 이거 모니터링 해가지고 내일 오전에 하면 되니까 지금 맞아 지금은 많이 하지 말고 과자가 없어서 어떡하죠? 나 과자를 제일 좋아하는데 천천히 먹어 야 귀여워 이거 다 먹었냐 홈런볼을? 어? 아니 홈런볼 어디 갔나 했어. 아니, 나도 먹고 싶었는데. 몇 개 안 남았어. 와. 아니 이거 대용량인데. 아 기현이가 밥을 안 먹고 와가지고. 아니 저거 이렇게 쑥하고 쑥 스며들어서 없어지더라고. 맛있다. 누가 그래? 아 나 충격 받아서 못 먹겠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너 침 묻었어. 맛있다. 침 묻었어. 뭐 너 그냥. 카스타드 하나만 돌려. 홈런볼이야. 밥은 없어요. 아 네. 아까 있어. 근데 저 소주를 못 먹는 건가요? 먹자. 왜? 소주. 아, 그거 안 돼. 주호민 잠깐 했던 거. 아, 형 또 사오면 되지. 네가 나이 많아? 드세요. 드세요. 뭔가. 형 생일 빨라? 생일 빨라? 근데 둘이 어색하잖아. 빨리 끌. 어색해. 너를 빨라? 어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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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제 전화 해볼게. 아니. 전화해. 전화. 야, 하지 마. 전화하지 마. 아, 전화해. 여기서 어색해. 안 먹게. 아니. 전화해. 형보다 전화해. 대면 해야 돼. 이참에 사귈 정리 해요 형님. 형 그 기열이 형이 그 형 좋아하는 그 독주 좀 마시고 싶었는데 한 잔만 줄까요? 스피커폰. 예? 내가 마시는 독주가 뭐야? 그러니까 형이 좋아할 것 같은 독주를 승우 아빠님이 갖고 오셨는데. 아. 기열이 형이랑 따로 이야기 보는 거 어떨까요? 아 그래 좋아. 한번 물어봐. 아, 돈 드는 거 알자. 그 방향 조심하고. 방향 기어리 형 옆에 있는데 지금 얘기. 감기 말 몇 킬로 하자 오늘. 아니, 맞아. 그래. 아, 걔 홍 형 나. 아, 먹어도 돼요? 아, 게다가 같은 주례원이야. 뭐 하는 게 없어. 말 놔. 비싼 건가? 아, 그건 아닌 모르겠어요. 5만 원짜리래요. 5만 원짜리래요. 아까워. 아까웠다. 아, 어떻게 하지 이거? 그 얘기하세요. 아니. 사실 뭐 방송 켜고 먹어도 되냐고 한 뭐. 아, 그치, 어쩔 수 없지. 아, 어쩔 수 없지. 그 형 이거 내일 봐요. 내일 갈게요. 네. 아, 형 내일 봬요 그러면 고마워요. 썸 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둘이 썸 타는. 아, 근데 약간 수줍다. 이게 잘 어울린다. 그 근데 내일 할 거는 준비를 다 해보셨죠? 아, 그럼요.
다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다면서요? 너만 안 헤어졌다며. 옹나니 안 해가서 오늘부터 짠대매. 종수 형 세네 개 준비하는데 거기서 하나 가져가기로 했어요. 종수 준비. 아, 저 준비서 철저하죠. 뭐 11개, 12개 사실 할 시간도 없어요. 아, 재밌는 거 걸리면 하면 되니까. 아. 그래서 어떤 거 준비하셨죠? 아, 저는 내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진짜 큰 거는 영태 형이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마트를 들렸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소품 때문에? 소품을 준비하더라고. 큰 거가 온다. 아, 그러면 재미없어도 재밌다고 해, 그냥. 소품 그냥, 맞아, 그냥 먹을 거 사온 거 아니야? 아니, 아까 사왔는데 재미없다고. 가출하려고 전화했더니 마트에서 장 보고 있다고. 마트 장 보고 있다고. 마트 장 보고 지금 좀 오면 안 될까요? 과자 먹고 싶은데. 아니,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좀 많이 안 사왔네 우리가? 많이 안 사왔어. 금방 동나네? 그래, 금방 동나네. 아니 식사를 다 하셨다면서 좀 위장이 아니, 많이 피하나? 아니 뭐 니네 뭐 밥 먹고 왔잖아. 저요? 너네는 먹고 왔잖아. 나 우리는 엄지손가락에 과자 먹었잖아. 아니 자세가 이게 기본 자세야 이게. 기본 자세. 우리 밥 안 먹고. 맞아요? 클럽 밥 엄지에 되게 밥 안 먹고 닭고기랑 면만 먹었어요. 맛있겠다. 어디서 먹었어? 밥 먹었어. 어디서 먹었어? 아니 우리가 갔는데 아 너무 맛있겠다. 닭볶음탕인데 시킨 지 한 시간 지나서 안 나온 거야. 아, 아까 전에 식사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기어링하고 이제 정민 배우님이 계속 기다렸는데 계속 안 나와. 근데 오라고 하면 되잖아. 일로 오세요. 그래서 아 오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아 20분 걸린다니까 멀어서. 근데 왜 이렇게 근데 그때는 한 시간 걸리고.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예약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닭볶음탕이었어. 맞아. 아 오래 걸리니까. 어 그 집이었는데 나오는데. 가마솥 닭볶음탕인데 가마솥에다 숯 해가지고 이걸 이만큼 해가지고 적었어. 불부터 올리는 거야 장작부터. 맛있겠다. 거기서? 맛은 있었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한 시간 걸렸어. 맛은 있었어? 근데 숯향이 미쳤어. 장난 아니야. 근데 거기서 입이 터져가지고 지금 과자를 계속 먹잖아. 맞아. 심지어 진짜 좋아하는데. 닭볶음탕 먹기 전에 냉면 하나 또 때렸어. 냉면 하나랑 야 그거는 5시에 먹은 거잖아 인마. 니도 먹었잖아 니도. 아니, 냉면 언제 먹었어? 응? 5시 얘 5시 반 5시에 먹고 아까 7시 반에 또 먹은 거야? 아 7시 반 몇 시 먹었지? 8시? 10시? 3시가 야, 6시야 지금 내가 온 게 10시 20분인데 그러면 9시? 맞죠 그쯤. 아 왜 자꾸 그 순대도 아니고 장을 자, 아니 계속 채워 넣어? 시간을 안 봤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왜 장을 왜 계속 뭐 그러니까, 의무가 있어? 자, 5시 한 반가량의 옹냥이님을 만나서 그 육삼냉면에서 냉면과 고기 그만큼 막 빼기 먹고 육삼냉면이면 진짜 조금 있어 그거 먹고 그 다음에 와서 아까 굽다가 그 아까 닭볶음탕에 면 좀 먹고 과자 몇 개 먹었어요? 역사를 아니 나한테 몇 개 먹은 게 아니고 지금 여기가 없잖아 과자 아, 나만 먹었냐고 이거를 이 친구도 먹었는데 아니 먹어 많이 촬영해야 돼서 별로 안 먹어 에이 나도 촬영하고 있는데 그죠? 예. 아 나도 맘만 먹다 왔다 아니 나한테 빨리 오라고 전화해가지고 국가랑 다 먹고 국가랑 좋아 안 먹고 간 거야 그래서 야 아니 국가랑 좋아 안 먹고 있더라고 오라니까 아니 안 돼 아 좋아 어? 가라니까 안 돼 차로 20분 걸린다니까 뭐 1시간 걸려서 왜 이렇게 멀리 가서 괜찮아 나 두고 가 가다 그러다가 다 문을 닫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 누구야? 나만 뭘 놓고 야 어디 갔어 이거? 아 니들만 이거 야 어디 갔어? 아니 근데 안 먹었어 꽃게란 나 이제 하나 먹었다 내가 줄게 여기를 아니 사실 먹고 과자 가지고 아니 아 너무하네 여기도 좀 줘 여기 손님 오셔가지고 아니 잠깐만 기다려 아니 지금까지 아, 베스트 그러면 계란 아차를 간식하시다가 지금 이제 밥을 아니 이게 지금 24시간 편의점이 문을 닫았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 관리해야 돼 배우님은 관리해야 돼 아 좀 줄여 드시려고. 아 무슨 소리예요? 나는 안 먹어도 돼. 보기만 해도 배부른데 뭘? 보기만 해도 배부른데. 보기만 해. 보기만 해도 배부르지만. 킬링은 영원히 남아서 드시면 안 돼. 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 뭐. 아 이거는 드시면은 에이. 감독님한테도 우리가 죄송한 일이고. 그럼 내가 먹을게. 동료 배우에게도 죄송한 일이고 각본가 분들한테도 죄송한 일이야. 감독님 제가 대신 먹겠습니다. 죄송한 일이에요. 이거 드시지 마세요. 먹지 마 그러면. 맞아요. 시계. 아, 나는 먹고 싶은데 배가 아파서 못 좋은 작품을 위해서. 철수가 많이 왔는데. 왜? 중학반님이 편의점 가셨다. 아, 아까 나와. 뭐라고? 잠깐 나와봐. 잠깐 나와봐. 왜? 아? 아니. 미스터, 먹으면 안 돼. 알았어. 볼 거야? 알았어. 다 보고 있어. 어디? 과자 사올 거면 많이 사와. 승우아빠가 혼자 편의점 간 거야? 말도 편의점 누가 먼데? 아니 근데 진짜 멀어 1km 되는데 아 그럼 별로 안 마네? 근데 간 김에 말 따라면서 갈 수 있어 1km면 15분 아니 나 괜찮아 회식 아니야 나 비싸 저도 약간 소경사가 내원님도 좀 보여 아니 혼자 하면 되게 어색할 거야 총을 맺잖아 이거 우리 총을 맺어
하나? 불편해요. 하나 원래 낮 잘 안 가리세요? 가리는데 많이 지금 많이 뭔가 방송도 많이 접하고 했으니까 아니, 지금 여기 있어서 괜찮았어요. 지금 말이야. 나도 낯 가리고 이분도 낯 가리는데 많이 가리잖아. 저희 처음에 안 돼. 우리 둘이 40분 동안 있었어. 진짜 많은 얘기 나왔어. 기억나는 얘기 있으세요? 개그 프로 아, 저거 자기 자랑했네. 개그 콘서트. 이게 아니고 개그 프로를 다 아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 내가 대답을 해드렸어. 복서 클럽 아세요? 그만해 형님. 아니 뭐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어. 평소에 근데 왜 복서 클럽 하시다가 개콘은 안 하셨어요? 알겠어요. 그런 느낌이 아니야. 알겠어요. 방송하시면서 개콘은 공채 너 특채인데 하여튼 공채 개그맨들이 하는 거고 폭소 클럽은 약간 일반인 출연자도 받는 거. 저는 일반인 마술하는데 많이들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거기서 공채를 땄어. 아니 공채를 땄어. 아니 김건현 이런. 아니 그럼 왜 빨리나 이렇게 물어보신다 이거. 아니 땄어요. 왜 공채를 땄어. 영업이도 나오려도 하지 왜. 그런 거지. 아니 한잔 둘이 한잔을 다 몰라. 아 잘하시네. 친해졌네. 어 친해졌어. 아니 개그맨 시험은 볼래면 못 보겠어요. 저희 친한 분들이 유순이 형이랑 막 이렇게 해서 개그맨 시험 절대 보지 말라고 해가지고 어 악질이시네. 몰랐어 잘. 아 친해졌네 약간. 어, 아 약간 내 거 하신데 되게. 아유 왜 왜 또 우리 그때 개그맨 입장에서는 치과의사인데 왜 개그맨 시험 보려고 해 이런 거였지. 그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형이 웃기는 거에 대한 열망이 있어. 열망이 있어. 사람들을 웃기는 거에 대한 그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 있어. 내가 보기에 못 버렸어. 아 그래요? 그러면 저 홍보 한번 해도 돼요? 하세요. 왓챠의 그 지식을 빼앗는 도깨비 강호동님, 양세찬님 그 다음에 이용진? 이용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잃은 거 이제는 되게 꿈을 되게 이제 막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인증 은퇴할까요? 아니 인증샷 남겼어요? 그쵸 사진도 찍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 아직도 그 갈망이, 그런 분들하고 갈망이 있어요? 더 그 하고는 이제 조금 편해졌어. 그전에는 되게 내가 막 코미디언 같은 거 너무 하고 싶어 하고 했는데 이제 그걸 하고 나니까 사실 그분들이면 대한민국에서 되게 잘 나가는 분들하고 같이 했다는 것만 하더라도 왓챠 2주 무료니까 여러분 한 번씩 형 왓챠 댓글 이용 걸 좀 선물해 주세요. 응? 아니 그거 2주간 무료예요. 왓챠 아, 2주간 이용을 2주 뒤에도 뒤에도 먹을 수 있으니까 아 그럼 결제 해야죠. 양아치세요? 아 그죠. 양아치 댓글 이벤트 댓글 이벤트 여기 보고 계신 분들 한 100명만 추첨을 통해서 진짜 이거 와! 매주방에 있습니다! 아니 꿈을 이뤘는데 꿈을 이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나요? 4명씩 묶어가지고 공연을 4명씩 묶어가지고 그걸 해도 되나요? 아이디 하나로? 아이디 하나로 4명씩 묶어도 되나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나쁘잖아 그래도 25개 아이디 25개 내 친구 되는 거 알아서 나 알아서 나 돌려 갑시다 갑시다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좋아서 아니 저렇게 해줘 기발해서 기발해서 아, 내가 봐 4명이 같이 공유하는 거 같은데? 영화 배우시다 보니까 왓챠 같은 거 그치 그치 아 그치 아 맞아 맞아 또 자기 들었어 아 그치 그러면 저는 봤어요 지옥 봤어요 지옥 하면서 이렇게 더듬는 지옥 넷플릭스 지옥은 다 봤죠 안 본 사람 있어? 나 지옥 안 본 사람 있어요? 나 안 봤어. 아니 안 본 게 아니라 봤어. 안 봤지. 안 봤잖아. 안 봤지. 안 봤잖아. 아니 아니 아니. 봤어. 누구 나와? 누구 나와? 어? 누구 나와? 복정 배우님. 여자. 또. 여자 누구 나와? 여자. 제 유튜브로 봤네 유튜브로. 아 유아인. 또. 박정민 배우님. 또. 여자. 다 나와요. 그런데 오늘 좀 만나뵐 거면 한번 보고 오는 게 예의긴 해. 맞잖아. 아니 하도 공부는 해야지. 아니 다 문단적으로. 아니 저 공부했어요. 봐주고 와야지. 박정민 배우님이 좋아하는 캐릭터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옥에서 그 배역, 그 직업이 뭐였어요? PD님이셨어요. 오~ 그럼 그 PD님의 이름은 뭐였어요? 아, 영화를 스스로 본다. 그렇지. 아니 그 유튜브에 정리한 거 있거든. 20분이야 이런 걸로 봤어. 20분짜리. 아니. 아니. 중심으로 보내. 아 진짜. 거기 세 명이 나와서 개 때려. 자 그러면 침착맨님 성함이 뭐죠? 아시잖아요. 네? 성함이 뭐 아시잖아요. PD님. 박정민 씨. 그러니까. 그러면서 성함, PD님 성함이. 아시잖아요. 그 PD님. 옹냥이랑 다르잖아요. 그 PD님은 예, 예. 짜증 PD님. 짜증 나도 그거 알아. 유튜브 박정민 검색하면 짜증용 박정민 딱 나와. 어떻게 봤네. 나도 검색을 해봤지. 나 그거 너무 재밌게 봐서 그 모음집을 다시 봤어. 아. 짜증 연기 모음집. 그래서 아 거기서 그 누구야 그 안경 안경잽이랑 그 얘기할 때 화내는 거 있어 짜증내는 거
응? 막 연출 가지고 막 뭐라고 할 때 안경잽이랑 아, 특정한 특정한 회의실에서 회의실에서 그 피디로서의 그 어떤 그 있잖아요 그 마지막 놓을 수 없는 그 어 그 끈 네, 마지막 자존심 말 빨리 길어진다 말 길어진다 아유 그만 과자를 그만해 그만해 짜증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날 짜증을 내야지 그런 부분들이 아 굉장히 어 짜증 연기가 디테일하다 연기가 아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아 이분이 실제로 좀 짜증 많겠다. 아니, 나도 약간 오늘 처음 뵌 게 아니시고. 근데 나도 약간 그 생각 한 게 영화나 드라마에 보고 나니까 되게 짜증 많으시겠다. 아니, 짜증 연기가 기억이 되게 많이 나. 그건 연기구나? 네, 연기죠. 아니 나는 진짜 본 게 펭수님을 좋아하시거든. 그래서 펭수님 좋아하시죠. 네. 그 영상을 다 봤는데 그냥 오나 형이랑 성격이 좀 비슷해. 병건이 형이랑 좀 비슷해. 얘가 온나하나? 왜 온나하나 우리야? 아니야. 옥상씨. 쟤는 진짜 그냥 옥상씨. 나랑 비슷하지. 비슷한 것도 있는데 다른 것도 많지. 어 비슷해 근데 성격이 약간. 그 눈이 비슷해 눈이. 질감이 비슷해 약간. 질감이? 질감이. 질감이 뭔지. 사람이 그런 어떤 질감이죠. 어떤 질감이 뭔지.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 뭔지 질감이 뭔지. 아 곤란하네. 건지려고 하는 거야. 아니 아니. 아 곤란해지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좋으신 분이네. 뭐야 그게 좋으신 분이다 그래. 진짜게 얘기야. 좋으신 분이다. 나쁜 사람이겠어 그거? 뭐 전과자 됐어? 정신을 차리겠네. 하나팬이야 하나팬. 하나팬은 보통 인성은 괜찮다고 말도 써. 그런 왜냐면 항상 참고 막 화가 나도 참고 하니까 괜찮다고. 일단 이 형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뭐 돈을 많이 받아서 뭐 그런다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 지는 경기 대부분 지는 경기를 그러니까. 계속 끝까지 본다는 것 자체가 난 진짜 그래도 아니 할만해서 보는 거야. 이길만 하니까. 어? 이길만 하니까 본다. 완전 지는 거는 빡종해요. 아 근데 보통 한 2점 차. 3점 차 이런 그게 더 그게 희망 보면 희망 보면 희망 보면 그때는 모르잖아 쫓아갈 수도 있다 모르지 어 그러니까 나도 쫓아간 경험이 많나요 별로 없어 나도 맨유 볼 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봐요 맨유는 다르죠 맨유 잘하지 쫓아가지 맨유는 야구계에서 야 맨유 호날두 이제 나간대 그래. 나간다고 하겠지 어 맨유 팬으로서 호재인가요 아 저는 뭐 너무 좋죠 어, 아 진짜 네 게르 같은 사람이라서 나가야죠. 그 전에 제가 영상 보고는 저 호날두 좋아합니다. 이렇게. 언제? 너 언제 호날두 좋아한다? 아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우연히 눈에 나도 봤어. 그러니까 나도 봤어. 아니 나도 봤어. 뭐라 그랬냐면 정확히. 아니 근데 막 싸워가지고 약간 좋다는 식으로 얘기했어. 저 개인적으로 호날두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내가? 네, 그런 게 없는데? 개인적으로. 아, 그만해. 얘 또 울어. 아, 진짜 없어. 아 진짜 없어. 하지 마. 아 눈물 마주치고야. 진짜 없어. 포그바 얘기 한 거 아니야? 아니야. 호날두. 그거를 생방송으로 봤는데. 나도 봤어. 그때 생방송으로 봤는데. 그럼 호날두 왔을 때 온다는 소식 온다는 소식을 봤을 어 맞네 어 맞네 맞네 온다는 소식 왔을 때 맨유 온다고 했을 때 맨유 온다고 했을 때 그치 그때는 뭐 나쁘지 않았지 아 패드 바꿔 나쁘지 않았지 맨시티 간다고 하는데 맨유 와야지 라이벌 클럽으로 야 왜요 왜 왜 지금 무슨 나중에 아니 왜 이렇게 아니 필다 얘기하지 마 아니 괜찮아 아니 그냥 나중에 얘기할게요 뭔데 아니요 아니 지방방송 킹덤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60개월 구독자 선물이 있다고 너 시청자가 알려줘가지고 어? 예. 그럼 저도 신청해가지고 신청을 한 거야 예. 티사스나 이런 거 주는 줄 알고 어? 그거 좋아 근데 패드를 줬어 갤럭시 갤럭시였어요 어 그렇고 나는 미담 어 나는 패드인 줄 알았으면 굳이 내가 신청 안 했을 텐데 아, 약간 재미로 신청했는데 패드가 집으로 와가지고 어 진짜? 아 진짜? 어, 됐다고? 패드를 보냈잖아. 그러니까 이거요? 아 이건 아닌데 그거는 파달 아 아니 하여튼 있는데 집에 따로 있는데 아 갤럭시 탭 아니야? 갤럭시 탭을 봤지. 어 좋은 거지 그러면. 아 형도 나 몰랐어. 60개월 구독자한테 주는 줄 근데 티셔츠가 안 왔더라고 저는. 아 그게 그 왜? 죄송하지만 조기 소진이 되면 더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통천이 선의로 그냥 그러니까 안 거예요. 아 그냥 준 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선의로 찍으면 되잖아. 선의를 찍은 사람한테. 어. 아 돈 내고 이제 찍으면 되죠. 그래도 일이니까 조금 한 10개 찍으려면 또 공장 가야 되고. 근데 이 아니 그 티셔츠가 안 왔어요. 이 소리 듣고 저 포함 주변 방송인들이 많은 압박을 느꼈을 거예요. 왜? 뭐, 뭔가 해야 되나라도 60개월이면 이제 아 주변에 이제 되면은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거는 말씀 중에 제가 죄송합니다. 예. 네, 제가 이거를 이벤트를 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갤럭시 탭이면 진짜 세다. 어 그런 거 깜짝 놀랐어. 오늘도 갖고 왔어 그래서? 근데 신형이 아니야. 네? 오늘도 갖고 왔어? 네 개가 남았는데 여기 오늘 MT에 갖고 와서 좀 우려? 상품으로 할까 하다가 아 근데 아, 그건... 사는 거였구나 아 그러면 좀 덜 미안하네 나는 나 때문에 사서 준 줄 알고 아, 예. 원래 많이 사놓고 준 거였구나
50개를 사놨는데 아, 맞춰서 준 거지.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계셔. 그러니까 남은 거죠, 이번에. 근데 저는 침착맨님 방송 안 보거든요. 근데 구독은 해가지고 운이 좋았네요. 그게 좋은 거죠. 근데 왜 안 끊었어요? 안 보시는데? 자동 결제. 자동 뭐 3개월 단위로 뭐 결제.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 뭐 들어가서 또 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구독을 하잖아요. 네. 신규 구독을 하면은 꼭 갱신 그 취소를 꼭 걸어놔요. 어, 저도. 아, 진짜? 야, 네. 처음에 보여주기 식으로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 방송할 때. 아, 그 나중에 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까먹기 전에 넷플릭스 해놓고 뭐, 뭐지? 그, 뭐, 앱스토어든, 뭐, 구글 뭐든. 그 다음에 마음에 들면 다시 하나. 예, 예. 제가 왜 침착맨님 구독을 했냐면, 저 기어리랑 가짜 TV 할 때 되게 힘들 때였어요. 완전 초창기. 아, 완전 초창기. 근데 침착맨님이 와서 가짜 TV 구독을 해줬어요. 아~ 그래서 나도 아 그러면 나도 가서 해야겠다 하고 한 게 그때예요. 그때 가짜 TV 구독할 때 그 바로 그거 취소. 아, 취소해놓은 한 날뿐만. 아, 저는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그래, 아, 그래서 우리 아직까지. 우리 다 종지영 방송 비속 달고 있잖아요 옆에. 아~ 이렇게 종지영 방송 다 해놓고 지금도 구독하고 있나요 종지영 방송? 아니 안 하면 시청자분이 쏴줘요. 하네. 강제로? 아, 근데 농담이고 어. 내가 직발경하고 종수 방송은 아마 구독을 할 거야. 그쵸? 아니에요. 네. 옥냥이 거는 내가 안 하는 게 사실은 나는 안 하는 게 기본이었어. 맞아, 안 하는 게 기본. 그냥 우리 서로 안 하면 되잖아. 아니, 나도 안 했어. 나도 한명이 한 사람 안 서로 안 하는 나도 게 나도 아무도 안 했어. 근데 이제 아니, 광고 보면 되잖아. 근데 직발경은 계속 구독을 하시니까 내가 좀 그 미안해서 좀 하게 되는 게 있고 종수 거는 내가 채팅을 재밌어. 나 한번 할 거야 구독 방송 내가. 채팅을 칠 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비난을 하니까 어. 좀 약간 완화해 보고자. 네가 원흉이 아니야? 네? 아, 그러니까 내가 구독을 해서 본다. 아. 그럼 구독자가 치면은 그래도 조금 약간 양해를. 구독자가 더하지 않아? 그렇지. 더하지 않아? 나 더하다던데. 옆에 돌 비석 달고. 그래서 아. 그렇게 너 아. 구독했나? 어 누구요? 종수 씨. 아니요 저 여기서 아무 저 구독한 사람 아무도. 그러니까 나도 이게 기본인데. 트위치 내에서 내가 구독한 사람 저는 아무도. 저는 아무도 구독 구독했어요. 아니 유튜브. 그러니까 구독을 아니, 나도 했어요. 저 송도 맹구대만 구독했어요. 그거 옛날 거잖아요. 영상 다 지웠고 말이야. 송도 맹구 그건 돈이 안 주잖아요. 아니 근데 구독을 해놨어요 일단. 송도 맹구 송맹대는 의리로 아. 그거까지 다 구독했어. 김당근부터. 영상 아. 아까운 게 많은데 거기 그래도. 아, 재밌는 게 많았지 이거. 나의 추억인데. 아 이거 호민이 형이 이거 뭐 마셔야 되는데 괜찮나? 아 그거 말고. 호민이 형 딴 거 마셔. 그거 아니야 딴 거 토끼야 토끼. 이것도 20병밖에 없어. 20병 근데 다 먹겠나 뭔가. 야 근데 너무 취한 거 아니야? 얼굴? 여기 다 술 못 마셔. 다 술 닮은 사람이 없어요. 병관. 배우님이 제일 술 잘 마셔. 아까 나만 빨갛는데 지금 나 괜찮지? 아니요. 아니. 어 빨개. 공장이랑 너랑 침착맨 셋이 제일 빨개. 아 갑자기 취하네 이거. 네. 아니 얼굴 세 개 따라서 왜 취하는 거야? 아니 취한다고 하면 취해. 들은 거. 오니까 종수 괜찮고. 우리 살짝 빨개졌고 직발기용은 저도 살짝 빨개. 살짝. 형 살짝 빨개. 나는 멀쩡하고. 어, 멀쩡해. 나는 종수가 멀쩡해. 왜 안 마셨어? 왜? 우리 셋이서 되게 많이 마셨어. 아, 저 왜 술을 많이 먹어. 술 잘 못 해 제가. 술을 많이 먹진 않아. 근데 오늘 같은 날 한 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해도 조금밖에 못 먹어. 아, 아니 보통 이렇게 하면 그냥 좀 마셔주는. 아주 군대에서도 선. 아니, 그러니까 간부가도 안 먹어. 지난번에 지네 집에 초대해놓고. 어, 얘기한다. 고자질한다. 또 시작해. 고자질. 얘기. 너무 많이 얘기. 레파리인가 왜? 아니 몇 번이야? 잠깐만, 잠깐만.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한 건데. 몇 번이야? 처음 만났는데 두 번 들었어. 진짜. 아 잠깐만 해보세요 그러면. 나 이거 용기. 용기. 한번 들어보죠. 자, 들어오세요. 들어옵니다. 송도에 당근님이 놀러 갔는데 나를 놓고 예. 지는 그냥 입에도 안 돼 술. 술도 아, 안 먹고 본인은 술 마시고. 본인은 마시고. 핸드폰 보고 나랑 얘 와이프랑 둘이 이렇게. 아. 뭐 핸드폰 보고 있어. 그때 핸드폰 내가 보고 한 5시에 와서 한 10시 11시까지 있었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줄 잘 놀고 있으니까 내가 뭐 굳이 끼어들어서 뭐 얘기할 게 없으니까. 그래도 멀리서 왔으면 그리고 그 일 얘기하고 있어, 일 얘기. 혹시 말따라 새벽 5시에 말따라 그때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저는 말따를 휴대폰으로 안 해요. 컴퓨터로만. 수화빠지면 계속 아 저는 근데 휴대폰으로 어제 게임 100만 원 쓰시더라고요. 어? 친구 아니야? 100만 원? 어, 친구 아니야. 100만 원 써? 100만 원 썼어? 100만 원? 진짜? 네. 오늘 좀 쓰지. 왜? 아, 그래.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20만 원어치 뭐 그래, 내가 좀 쓰고. 내가 왜? 그지? 압수. 왜 그런 거 결제할 때 와이프한테 바꾸겠지? 애긴 맛이네. 아니 근데 이건 좀 특수성이 있는데 좀 여러분들 이제 오해하실까봐 말다리 어떻게 재밌나 한번 얘기해주세요. 제가 뭐 약간 말씀드린 제가 게임에 돈을 쓰는 거 어찌 보면은 약간 예. 재투자 같은 개념이에요. 아 일이니까? 어, 이렇게 일하다 보면 이게 좀 어쨌든
요즘에 대세 게임 뭐 이 게임 어떤 느낌인지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아. 이게 어떤 식으로도 왜냐면 이게 진행하다가 게임 캐스터니까 아, 캐스터하다가 이거 드립을 할 때가 있어. 말자 드립을 해봐. 내가 못 알아들으면 아. MMO죠. 다 알아들어야 돼. 요즘 밈을 좀 알아들어. 그럼 그런 데 쓰는 돈은 막 허락 없이 그냥 만들어. 막 흐쳐. 허락을 받아 돈. 아니 돈 쓴데 허락을 받아. 유중 씨 그거 100만 원 채가지고 뭐 나왔어요? 왜? 100만 원 채가지고 나왔어? 좋은 거? 네. 뭐 나왔어요? 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못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 못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네 장이 나와야 되는데 세 장만 했어. 축구 안 줘요. 기타산? 안 줬어요. 네, 기타산, 키토산. 기타산? 키토산? 네, 기타산이랑 키토산이라고 있어. 기타산. 뭐 있어, 있어 아무튼. 말? 어, 말. 뭐그 영일력이 그거? 그 말이 뭐야? 그 망아지 그거 뽑아가지고 뭐? 그거 뭐 좋아져? 뭐 게임 뭐 잘 돼? 그거 있으면? 그거 하나가 개코 사기야? 어, 그거 사기야. 하나 야 그거 하나 들어오니까 게임이 달라지더라. 보통 100만 원 드리면 그 정도 나와 원래? 아니면 좀 안 나오면 내가 평균이야 평균 그냥 평균 평균 잘 나오지 한 두 개 나오지 평균 300 정도 쓴다 아니야 최대가 최대 쓸 수 240이야 천장 있어 천장 있어 그럼 승호아빠는 왜 300을 쓴 거야? 그 풀돌 풀로 강화를 시키려면은 되게 많이 있는데 그거를 승호아빠 얼마 안 돼? 아니 240 승호아빠 얼마? 300 어? 아니야 그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그거에만 300 다 합쳐서 300이겠지? 어 맞다 300 어. 마구마구에 얼마 썼어요? 나 70만 원 나 미친 거 아니야? 어? 적냐? 야 마구마구에 70을 써? 마구마구에 70을 써? 야 70이야? 근데 마구마구에 70을 써?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야 마구 마팔마팔도 아니고 마구마구 아니 근데 진짜로 마구마구에 3년 했는데 70만 원 쓴 거면 진짜 진짜 노랭이야 진짜 노랭이야 그건 맞아 진짜 미친놈 정도로 안 쓴 거야 나 마구마구에 한 푼도 안 썼어요 아니 진짜 말이 안 될 정도로 나 마구마구 한 푼도 아니 안 썼어요. 평균이 얼마예요? 마구마구 유저로 써 얼마 정도 써요 평균? 보통 한 몇천 쓰죠 아니 어. 그러면은 마구마구를 하지 마시고 와우를 하시면 안 돼요? 와우는 돈 쓸 일이 없는데 아 저요? 계정비 계정비 저요? 근데 마구 그러니까 개, 돈을 안 써도 되는 야구 게임이 없었어요 온라인 야구 게임 그때 슬로건도 엄청 많이 슬로건 더 많이 썼어 슬로건 그게 그 야구 게임이 그 게임성이 좋습니다 마구마구가 성공해서 해야 되니까 아 그래서 나도. 저는 이렇게 배드라지 야구 게임 그거 마구마구 기본 덱으로 한번 하고 싶었는데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안 했죠 전 좋아요 아 난 축구 쪽이라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땡겨야 하는 건데 어? 야구는 좀 안 땡겨 오셨나봐 어디 갔다 오신 거야? 그 마트 걸어서? 걸어서 걸어서 오. 왜? 그 어? 이수자님하고 같이 오. 마트에 몰래 갔다 오셨어요 아~ 와 승우 아빠 또 이게 그 어? 서희탄 부분 야 근데 너 진짜 종수 뭐 뭐라고 하지 마 뭐 또 안 사왔네 뭐 이런 거 하지 마 힘들게 사오셨는데 아 왜 뭐가 없네 뭐 이런 거 너 눈치 없이 있어 하지 마 깐다 깐다 아 형 근데 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형 근데 자요? 눈만 어? 자도 돼요? 아 왜 눈물해서 아 왜 눈물해서 지금 누워 있어. 아 오늘 진료하고 왔어요? 진료하고. 아 피곤해. 진료. 아침 8시부터 갔다. 아 지금 눈이 충혈됐어 지금. 지금. 아 진료. 지금 진료하고. 주무세요 주무세요. 하나 야구 보고 왔어. 지금. 아빠가 약간 이런 게 있어. 우리 풋살 초기에도 네. 뭐 예를 들어서 8시까지 모인다 그러면 한 8시 2, 3분 정도에 와. 아 승화포 이렇게 늦게 오시면 뭐가 와? 음료수 아니면 자. 아 조리성이 철저하죠. 아 내가 본 사람 중에 진짜 서위탐이 서위탐이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 아 그리고 우리 그때 기억나 풋살 물 다 먹었는데 또 내려가서 엄청 아까 이런데 그 자판기에서 자판기에서 하나 카드 뽑았어 20개를 뽑았어 20개 아,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자기가 그냥 일찍 가야 된다 그러더니 스타벅스 가서 빵이랑 어 맞아 이만큼 이상한 거야? 그럼 내가 이따 뭐 컴퓨터 바꿔야 된다고 얘기해볼까? 여자들은 승우 아빠 같은 사람 만나야 돼 아니 컴퓨터 바꾸는 거 아니야? 뭘 시작했잖아 컴퓨터 바꾸는 거 아니야? 그 RP를 28,600 RP를 뽑았어 형! 뭐야? 형 그럼 안 형 안 줘도 되네 형. 어 줘야지. 아니 그걸로 이렇게 28,000원 다 살 수 있어. 아니 다 못 샀는데 계산해봤어. 형 아니 28,000이면 거의 30만 원인데. 거의 다 사. 거의 다 사. 형 아, 나보다 많잖아. 취했다. 형 울팀이잖아. 너무 울팀이잖아. 아니 말을 좀 해줘요. 아니 두 개 두 개 당구실에 세 개 줬어요. 형 더 줬어요 세 개보다. 스킨하고 챔피언도 더 줬어 내가. 다섯 개 줬어. 아니 세 개 줬어. 저도 한 네 개 받았어요. 와! 아, 시작했어요. 아니, 아, 뭘 하세요? 아니, 형은 그 챔피언을 많이 시작했어요? 네, 저처럼 되고 싶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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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처럼 되고 싶어. 나처럼 되고 싶어. 얘기하세요. 쟤처럼 되고 싶은 게 저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24요. 형, 그리고 그 스킨. 오, 오셨다. 캐릭터 두 개는 뭘 했는지 좀 많이 설명을 해주세요.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두 개, 제일 비싼 거. 릴라랑 있잖아요. 하나는 뭐 세트. 아, 세트. 릴라 세트? 릴라는 어려운데? 안 돼. 상관없는 거 안 해. 한 번 한 번 했는데. 릴라 어려워. 아니, 그럼 그거는 스킨을 주는 거야? 아니, 챔피언. 아, 스킨 노스킨으로? 근데 심플 친챔이라 비싸. 그럼 스킨 좀 드리지 왜. 아니, 스킨 괜찮아. 챔피언 맛있다. 아, 어? 롤 지금 내 몇이에요? 한 번 두 개. 아, 4호 되겠지. 아, 네. AI 변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겨? 하다가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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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은 이기던데. 아, 그래요? 여러분! 아니, 멸치, 멸치. 어? 멸치. 아, 멸치, 멸치. 뭘 그렇게 많이 사? 아, 스위트, 스위트. 대박이다. 와. 와. 우와. 이거 그리고 기억을 많이 먹었다고 이거.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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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와, 나 와, 뭔데? 스마트. 와. 아, 근데 이렇다고 뭐 박정민 배우님이 막 부담 느끼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 아, 왜냐면 게스트가 둘인데. 그래도 알아, 그래도 알아. 막 음식들. 아, 야, 야. 내 그런 얘기라고 해요. 아, 어른이 알아서 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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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내가 있겠지. 너는 구찌를 넣어. 다 있는데. 형, 압수. 아, 없는 거. 개척 테이블 안 먹어. 형, 안 먹어도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제가 먹겠습니다. 안 먹어도 없는 거. 어, 질러 질러. 어, 나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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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 나 맥주 나 맥주. 초코파이요. 초코파이. 자기가 그렇고. 아니야. 아, 너 초코파이 달러. 아, 나 뭐 하나 할까봐 대신해준 거죠. 아. 아, 후레쉬파이는 초코파이가 더 맛있어. 질러? 어? 질러?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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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 야, 이거밖에 안 들었어. 질러. 질러 하나 먹어. 와, 이렇게 너무 작지? 어쨌든 부담 가지 마. 아, 왜냐면 게스트가 딱 둘인데. 정혜원 주야죠. 정혜원 주야님이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다음에 저거 보고 내일까지. 정혜원 표랑 준영표, 쫄병표 외우시고 질러 확보하고 반출하죠. 질러 숨겨. 우리 풍월량 정혜원 됐었구나. 네, 그때 정혜원 됐죠. 막내 잘해가지고. 옥냥이님이 약간 중요한으로 강등에 대한 건을 내일 안 건을 얘기할 거예요. 아니. 형! 옥냥이 왜 강등이야? 너! 어? 뭐야? 아, 저기 비닐봉지 있어. 어, 난 좋아하는 직포. 와. 자기 앞에 또 가져올 거 봐. 난 육포. 봐봐. 이거 이거. 어, 뿌이맨? 아, 뿌이맨! 아, 뿌이맨! 아, 이거 매콤한 거 싫은데. 매콤한 거. 야, 안 매콤한 거. 안 매콤한 걸로. 아, 너무 까탈스럽다, 진짜. 진짜, 진짜. 아, 매우, 나 지금 속이 아파가지고 아까 설사했어. 그만 먹어. 김치 좀 먹다.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아니, 배고파. 아, 뭔 말이야. 야. 이건 언제 하시는 거야? 승반님 박수! 아, 진짜 박수, 박수. 잠깐만. 서위 닦아. 어, 이수자님이 먼저. 아, 깜짝이야. 나 이거 도리토스인 줄 알았잖아. 에? 아, 도리토 순자 썬칩이네. 정수야! 정수 차려! 썬칩은 안 돼? 썬칩 돼. 좋아, 좋아. 이거는 끝날 때까지. 아, 이해를 해서 이해를 봐. 야, 이거 썬칩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뭐 하는 건데? 뭐 하는 건데, 이거? 끝날 때까지 안 돼. 아니, 빡창맨이야. 아니, 빡창맨이야? 오늘 아까 저녁 때부터 야, 흥부 보고 빡창맨이냐고. 뭐라는 거야, 혼자 자꾸. 야, 나 뭔데, 이게? 꽃이야! 얘 왜 이래? 지겨워 죽겠다! 얘 뭐야, 이게? 아, 네가 웃어주니까 계속 하는 거야. 아, 지겨워 죽겠잖아. 뭔 거야? 이게 뭔데, 이게? 뭘, 누구 따라하는 거야? 집중하라는 얘기야, 집중하라는 얘기. 아니. 근데 이거 좀 끝에서 뭐하냐? 에? 뭐 이거 애새끼 믿냐? 뭐 이거 왜 먹어? 안 뜯어져. 맛있다 이거. 아아아아아 이거 맛있다 이거. 근데 저 아까 그 소주 주호미 작가님 먹어도 된다 했는데 어디 있나? 아, 맞아. 이거 약간 그거 같다. 비체냐? 아, 그러니까 아. 뭐지? 어?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오! 맛있어. 질러. 어, 이거 하나 더 들어줬네. 진짜. 아, 에이, 먹지 마세요 있잖아. 아, 언제 먹는 거 아니야. 잘 먹겠습니다. 어, 많이 끊자. 반출하지 마. 그때. 반출하지 마. 됐다고 됐다. 아, 토끼. 시간까지 갔다 왔어요? 너 엄청 멀잖아. 아니, 그러니까 열린 데가 없어. 뭔데? 뚫은 줄 알았네. 형 뒤에는 아예 나 따라하는 줄 알았어. 아니야. 아니 뚜껑 열린 줄 알고. 아니 뚜껑 열린 줄 알았어. 순창맨처럼 되고 싶은 줄. 아, 이 술이 매력 있네. 형 나도 지퍼 좀 주세요. 형님 지퍼 좀.
아, 위스키 스타일인가 봐요. 지포요? 아, 약간 지포요? 지포. 아, 육포 아니야? 육포고 저걸로. 그 뒤도 저 비닐봉지. 형, 아이 다 못 먹을까 봐. 아, 많이 좀 많이 줘, 많이. 줘. 많이. 다 맞죠. 뿌이면어. 아, 이렇게 이렇게. 아니 뿌이면 됐다. 그래. 아, 이거 저 매콤한 맛. 매워. 더 좋아. 오늘 몇 시까지 하세요? 이거야? 몰라요. 몇 시까지 할까요? 아, 승아빠님이 정해주세요. 아니 승아빠님이 정해주시면 그때까지 딱 하자. 12시 반? 아, 집안에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어? 어? 아, 유튜브 영상 안 올리고 와가지고. 원격으로 어? 올릴 수 있잖아. 원격으로, 네? 원격으로 하면 되잖아. 안 되죠. 아, 아예 안 올렸구나. 아니, 저 썸네일 포토샵 작업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 아 뭐야? 아, 나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나도 집에 갔다 와야 돼. 나도 갈래. 어. 아니, 나도 갔다 와야 돼. 밥 먹고 그래. 쉬고 있는데. 아니, 정말 빨리. 나 집에 차돌박이 구워 먹고 가야 되는데. 어. 누가 봐도 말 따라러 가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들켰네. 금방 갔다 오면 안 돼. 나도 같이 가. 아니 진짜 원격으로 안 돼. 원격만 켜달라고 하면 될 텐데 아마. 팀뷰어 한번 켜달라고. 뭐 팀뷰어를 키러 저희 와이프가. 신생활을 없고 아 운전 좀 심하네. 스튜디오까지 가서 이 시간에 와이프분이 신생활을 없고 아 집에서 안 되고 스튜디오에서 해야 되니까. 아 스튜디오에서 해야 돼. 몰랐네. 뭘 하라니까. 뭘 하라. 너 뭐 하냐? 콜라. 대주변은 뭐야? 왜 고기 받아? 하얀이야 뭐야? 아유, 아니 그거 없어가지고. 여기 있는데 여기 있어. 컵 있어. 많아. 많아. 이것도 있잖아. 진짜 취한 거 같은데? 실수. 오늘 오세요? 저는 종수형만 올 줄 알았어요. 나만 올 줄 알았어. 나도 이렇게 두 나도 이렇게 오고 얘까지 얘 온다고 해서 이렇게 그렇죠. 올 줄 알았어. 그래서 저는 와가지고 그냥 짐 덜고 놓고 카메라 밖에 세팅하고 사실상 파 하면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 사실상 파 하자 그럼. 2박 3일이어야 되겠다. 나는 나는 더 솔직히 뭐였냐면 내리 불러 내리. 아 이거 막 억지로 방송하지 마. 왜 혼자 또 몰입했어. 왜 갑자기 왜 쓰고 연극이야 뭐야 이거. 개수인데 불편하다가 챙겨. 내 혼자 또 몰입했어. 말 잘해야 돼. 아 형 이거 못 봐. 사실은 너무 몰입했어. 오늘 과몰입. 다 오시는지 몰라서 저는 테스트 할 때 오붓하게 놀하려고 했어요. 놀하자 그럼. 예? 네? 놀하자. 놀? 놀을 어떻게 해요? 아 롤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옆에는 기어룡님 앉아 계시는 거고. 아니 근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는 거야? 아니 아니 여기 계세요. 아니 근데 기어룡님 되고 싶은 사람 계세요? 못 받고 싶어 하잖아. 아니 근데 내일 놀을 할 건 아니니까 내일 하는 것처럼 해야지 테스트지. 내일 뭐 하는데 우리? 이거 하잖아. 이제. 내일 똑같이 이렇게. 아 그래? 이거요? 게임 여기에서 이거, 게임 이제 정해서 하는 거야. 노를 하진 않잖아. 한 명만 맛배기로 공격할까요 그 게임? 어? 어? 한 좋다. 한 명만. 저거. 공략에 붙어 할까요? 감튀. 저거. 뭔데? 저? 뭔데? 무슨 게임? 맛없어. 나 전에 먹었는데 맛없어 저거. 뭐 어쩌라고? 저거 우리 거야? 우리 쪽으로 보내지 마. 너 어쩌라고 봐. 어? 자갈치. 어 자갈치. 나 자갈치. 아니 뜯지 마. 아 달래면. 야. 아니 그 공지만 달라고. 안 먹을 거야. 나 자갈치. 안 들어. 다시 뜯어. 아 뜯어? 뜯어? 레드 칠리. 뜯어봐. 뜯어. 뜯는 걸 많은 거야. 뜯어 그냥 말해. 이거 뜯어. 테라를 드시면 공개된 방송에서 계약 위반이다. 테라? 다른 이거 말고. 안 되지 안 되지. 드시면 사진만 찍혀도 안 돼. 아 진정한 진정한 거잖아. 그럼 벌금 내요? 그럼 위약금 내. 아 위약금 내. 오늘 절대 취하지 마세요. 빨리 줘, 빨리 줘. 그리고 위약금이 없어도 하면 안 돼. 그렇지, 보인다, 보인다. 오늘 취했다가. 팀장님 담배 현상님 같은 거네. 딴 거 마시는 거 찍었다가. 어? 그치. 저거 지금 담배 안 될 거예요? 천만 원 안 될 거예요? 아직까지 유효해, 천만 원? 유효해. 오케이. 아, 진짜? 네. 어, 천만 원 유효해요? 저 진짜 한 번도 안 폈어요. 그래요? 담배 어? 생각이 안 나, 이제. 여태까지? 응. 아, 나. 근데 안 나. 나 아니 나 아니 안 나 제가 죄송한데 제가 여기서 한 대 빨아도 될까요? 옆에서? 제가 여기서 한 대 빨아드려요? 보여줘 보여줘 안 나 안 나 아니 나 아 근데 어디 담배를 꺼내 주시는 거예요? 아싸 자갈치 나간한 거 같아 진짜 콩나물 맛있네 그러니까 저 기절에 다 먹었는데 콩나물 맛있어 아니 먹었더라 야 이게 콩만감이 없어 콩만감 없는데 맛있어 아니 이렇게 뜨게 내 먹는 걸 이렇게 싫어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뜨게 돼. 아 이게 질량 대비 제일 비싼 과자인데. 맞아. 맞아. 초코가 한 번 돼가지고. 이게 맛있는 게 비싼 이유가 있어. 나도 홈런볼. 이거는 홈런볼은 우리 즐겼으니까 넘기도록. 조금만 조금만 그래, 맛만 보게. 나눴어요. 이게. 조금.
방송 중에 주무시려고요? 어? 아니, 아, 너무 아 진료하셨어 진료 형 아침부터 이제 다 했어 입하고 나서 한화하고 보고 할 거 다 했어 할 거 다 했어 진료 진료 아 조, 종수 씨 드려요 종수 씨 드릴까요? 네 그래 줘요 종수 씨 아, 일어나 일어난다 일어나 일어나 종수 씨 일어나면 또 귀찮아져요 아, 드려요 아 이거 가져가 이거 종수 씨 여기 이 사이에다 얼굴 껴주셔야 돼 안 그러면 안 보여요 이거 마이크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아 돼요 돼요 나 코 골 텐데 골은 내가 오세요 아 근데 좋다. 너무 좋다 그... 맛있다 아니 근데 진짜 지금 잔다고? 아 근데 내가 눈이 막 뜨끈뜨끈해 자 감격 눈이 감격 그 뭐 눈에 좀 이렇게 뭐 좀 얼음이라도 좀 해드릴까요? 있어요? 치약, 풀무원 돌얼음 있나요? 풀무원 돌얼음? 네 안 사왔어요? 아니 잠깐 대고 있어 아 이거 대고 있어 이렇게 아 잠깐 아 이거 됐다 됐어 사이다 대고 있어 어 됐어 시작 시약 옛날에 놀러 가면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시약 바르고 시약 어디다 바르죠? 어? 아래로 가야지 아래로 아 아래로 가야지 무조건 안 해야지 위아래 저거 추워지는 병원 먹 병원 가야지 진짜 치고받고 싸우면 안 돼 어? 치고받고 싸우면 되지 아니면 놀러 가면 또 싸우는 맛이 그런 거 다 연합적으로? 피곤한 느낌? 잠깐 먹어 진짜 극한 직업이야 어? 아 뭘 극한 직업이야 아니 후임에는 스피드가 있었네? 응 뭐 하나 먹어 매콤한만 먹어 병원. 꾸이맨 좋아하세요? 매콤한만. 네? 꾸이맨 좋아해요. 꾸이맨 맛. 꾸이맨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나 싫어해. 아 꾸이맨 맛있죠. 왜? 어? 왜?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나? 꾸이맨 안 먹어. 싫어한데. 싫어하네 씨. 아 왜? 이걸 안 먹을 수가 있어? 생선 생선처럼 생겨 싫어. 안 먹어. 네가 안 먹어본 게 씨. 야 먹어봐 완전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꾸이맨. 아니, 먹어봐. 최고야 최고야 꾸이맨 최고야. 이거 맛있어. 종수야 먹어 먹어. 속다리당 꾸이맨은 택시당 최고 매출이야. 향이 좀 이상한데? 아 그냥 씹어 먹어봐 다 넣고. 다 넣? 한 번만. 다 넣어 한 번만. 자야 되는데. 못 자는 거야. 아니 꾸이맨이랑 속다리 안 먹어버렸다면서요? 응. 맛있다. 향이 향감남이 나는데? 종수야. 처음에 싫다고 한 자존심 때문에 계속 싫다고 할 필요 없어! 먹고 맛있으면 바꿔도 돼! 근데 맛있는 맛은 아니야! 아니야! 바꿔도 돼! 야 이거랑 첫다리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다 바꿔야잖아! 어 근데 좀 향이 좀 독특한데? 종수야! 그... 맛있잖아! 그 종수 형이 어디 뭐 싫어한다고 하면 아픈 줄 알아 사람들이? 아니 난 입맛 까다로워! 나 진짜야! 아 먹은 거 있어? 너무 맛있을까요? 회 별로 안 좋아해! 꼬이를 맛있어요! 어 좀 아 그래? 좀 내 살이 났네! 네가 비슷해 네가! 어떤 절에? 향이 너무 꼭 이상 복잡하네. 그 승우 아빠님 저희 내일 아침 몇 시에 먹어요? 사실 내일 아침 내일 아침 없어요. 아 내일 아침 없어요? 네, 내일 점심부터 점심 몇 시에 먹어요? 점심이 원하는 시간에 해드릴게요. 아니 뭐 브런치 브런치로 먹으면 안 돼? 아니 브런치로 브런치로 먹으면 돼. 10시 반이나 뭐 이렇게 브런치로 오기 전에 우리끼리만 늦으면 아 브런치로. 근데 너무 열심히 하셨어. 아 진짜 많아. 아니 근데 진짜 아 내가 봤거든 오늘. 진짜 장난 아니야. 이만큼 너무 웃긴 게 아까 손아빠 펠저 가신다고 했을 때 갔다 오면은 뭐 이상한 거 뭐 안 사서 그런 얘기 하지 마. 나한테요. 보니까 아니, 이걸 왜 엄마 싸웠냐 내일 아침 먹여달라 뭐. 아니 몇 시인지 궁금할 수 있잖아. 아니 안 궁금해 나만 궁금해? 아니 궁금할 수 있잖아 왜. 난 다 들었어 나 다 들었어 너무 궁금해서. 난 저번 주에 다 들었어. 집사람을 많이 드셨나요? 아 저 술을 좀 많이 먹어. 오늘 또 무리했네. 아 또 이거. 아, 나 메뉴 다 듣고 왔어. 그래서 일찍 왔어. 혹시 오늘 먹을까 봐. 뭔데? 채팅. 채팅. 채팅 볼 때. 아 뭐에서? 아. 비호가 막 그걸 또 왜 읽어? 아니 젤라빠 모르죠 하면서 그걸 읽고 있어 누가 내가 아까 누리는데 읽었거든 채팅이 막 빨리 올라가 안 보이는데 딱 이상한 거 채팅 하나만 보인다 맞아 박정민 배우님이 읽으신 거야? 내일 되면 그 방이 문인이 될 수도 있어요 채팅창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배우라고 뭐 없어요 평소 인터넷 방송을 많이 경건이 형 걸 많이 보세요 많이 봐요 아니, 다 봐요 저 다 채팅창 누나에 좀 뭔가 익숙하시네요. 아, 뭐요? 채팅을 많이 치셔. 채팅 많이 치셔. 아, 진짜? 아이디어 뭐예요? 비바일 시네마. 또 매니저 등록하다가. 아니, 아니, 나도 팔로우를 하셨대. 근데 나 본 적이 없어. 매니저 등록하려고. 한번 이따가 부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혹시 제발 자주 쳐 있어요, 나? 아, 자주 치세요. 아니, 채팅은 침착맨님하고 당구장님. 어, 불만. 당구님 방에서 제일 활발하세요. 네. 아, 진짜? 아니, 왜냐면 그 시간대가 많으시죠. 잘 읽어주셔. 아, 그런데 채팅이 많이 없거든요. 또 읽어두면 그게 그치 또 채팅을 한 번 쳐서 읽어두면 왠지 대답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하게 되는 게 있어.
맞아. 근데 나도 야, 너 괜찮냐? 이거 얼굴 너무 안 괜찮아. 안 괜찮아. 터질 것 같아. 터질 것 같은데 빨간데? 근데 얘가 더해. 아니야, 둘이 똑같아. 근데 팀장님 저 얼굴색이 한 장 때도 저색이고. 네, 원래 우리가 열 병 때도 저색깔이야. 간 해독이 안 돼. 이게 아세트 그 알데히드 알아봤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풋살 나와야 돼. 근데 그거 진짜 맞지? 진짜 맞아. 이거 괜찮아. 진짜 맞아. 아 근데 풋살 좋아. 계속 드셔서 딱 저색깔이시더라고. 축구해야 돼. 아니 배우님도 촬영 끝나고 풋살 네. 나오시면 되겠다. 축구야? 거기다 네. 나와. 거기다 나와. 아 나는 다리 다 부러졌잖아 임마. 다리요? 못하면 아 못하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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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면 잘하면 못 나와 못하면 나와 잘하면 못 나와 잘하면 내보내야 돼 잘하면 바로 컷 나와 네, 잘하면 애들이 다음 주 아 저 친구 너무 잘한다 그래. 근데 나오지 말라 이거 정확히 말씀하세요 술 김에 말씀하시면 돼 안 하고 싶으면 가서 엄청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엄청 잘하면 돼 다시 한번 우리 무시하는 거야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지금? 다시 따라고? 궁금한 게 백조클 들어가면 축구 못해도 잘하는 연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못하는 아니 얼굴로 할 수 있어요 얼굴로는 잘하는 이거 뭔가 내가 자신감 차이 약간 잘하는 사람의 그 어떤 그 그렇지, 후세 같은 걸 봐서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동작만? 안 돼, 절대 안 돼 근데 훈련은 하겠죠 훈련 그런 거 이제 역할 들어온다 촬영할 때는 보통 앞에서 수비가 쓰러져 주죠 아 대단해 한맞춤 무술처럼 네. 이렇게 아 그러면은 맨날 뭐 배워 할 때마다 배워야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막 그래 액션 영화 이런 거 찍을 때는 가끔씩 제가 어? 내가 진짜 싸움을 잘하나? 아 다 날라가지니까 오~~ 재밌겠다 액션스쿨에서 막 배우고 막 해야 배우죠 그럼 싸움 잘하겠네요 오~~ 아니 뭐야 한번하게 한번하게 내일 한번해 내일 내일 한번해 내일 아 내일 아침에 한번해 아침에 내일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후배 좀비트리 우리 후배 중에 해설이라고 있는데 그 여자 코미디 우리 배우인데 배우 액션 스쿨에 가서 막 1년 2년 했거든 누나 아니야 그러고 막 해 아 달라 어 그분이 그 김혜선 독일 갔다 오신 분 그때는 나오신 분 거기가 이제 보통 그게 아닐까고 하더라고 엄청 빡세대요 엄청 빡세대 그렇지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배울 때 뭐 3개월 뭐 숙성을 해서 할 거 아니야 막 급하게 영상을 찍고 나면은 이제 영화를 찍고 나면은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벼락치기를 했으니까 좀 다 까먹고 아, 근데 몸으로 배우는 건 잘 안 까먹지 조금 더 잘 나 잘할 것 같아 좀 잘하겠지 배웠으니까 아니, 싸움을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무슨 얘기야 싸우려고 그래 아니 체력이 좋아 체력이 좋아하잖아 아, 약간 이런 거 체력이라 몸이 좋아서 순발력 좋아하니까 숨을 배우는 거야 숨을 그치 그치 외워서 이제 막 동선하는 거니까 춤을 잘 추면 체력이 좋으니까 싸움 잘하면 더 잘해. 맞아. 모르든 싸우면 다 됩니다. 싸우면 됩니다. 뭔 소리야? 나 여기 올라왔는데. 꾸임면 아까 형도 다 못 쳐 이거. 꾸임면 매콤한 맛이야? 아니 그냥 맛이야. 그냥만 내가 야 뜯어. 그냥만 내가 먹었어. 나 먹어. 야 형 나 먹어. 야 뜯어본 거 있어. 야 이거를 왜? 아 이거 제일 맛있는데. 야 나도 안 좋아할 수 있잖아. 아니 좀 먹어봐. 아 먹어봤잖아. 잠깐 먹어봤잖아. 야 근데 꾸임면을 왜 안 먹어 중수? 먹어봤는데 맛이 없다니까? 아니 마 먹어! 기가 맛이 아니 마도 먹어봤는데 맛이 있어 아니 맛이 있어! 먹어! 진짜 아 맛이 있다니까? 맛이 있어! 아니야 맛이 있어! 먹어! 맛있어! 이거 맛있는 거야! 존나 맛있는 거야 바보 새끼야! 존나 맛있는 건데! 맛 없다고 해! 아니 그거 바보 아니 맛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가리는 것도 좀 이상해! 아니 근데 왜 맛있는 건데 왜 맛 없다고 해? 아니 맛있는 거 되게 잘 먹으면서 꾸미면하고 나 맛있는 거만 먹는다 이거 식단이 좋아해 식단이? 식단이 근데 얘가 은근히 맛있어 입맛이 까다로워 나 까다로워 얘 되게 까다로워 나 미식가야 미식가야 얘 되게 미식가야 맞아 의외로 그래 의외로 미식가야 의외로 그래 아니 먹어 안 먹겠다 먹으래 맛 없는 거 어떻게 먹어 에이 조세 갈매부 내가 질러 먹어. 아니 왜냐면 이 맛을 가르쳐 주고 싶어. 조금. 나도 이거 먹고 있다. 아니 너무 맛있는데. 맛있다고. 일부러 너. 일부러 집어 먹으면 안 돼. 아니야. 이겨야지. 와 장난. 가면 봐봐.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먹는 거? 안 되면 찐거 가위바위보.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아, 그거 매운 맛이야. 아, 일부러 집어 먹고 싶어서 이거 아 매운 맛이네 진짜. 드실라고 드실라고. 약간 종이를. 향 넣어서 말려놓은 느낌. 진짜 맛있는데? 아닌데. 종이를 말려놓은 느낌이야. 종이를 물에 묻힌 다음에 말려놓은 느낌. 논란이 되겠는 거야? 바삭바삭한데? 거기까지 해. 더 이상 안 하지 마. 잠깐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에서야? 꾸이면. 아 뭐 내가 맛없다는데 왜? 어디야? 꾸이면은
마지막 경진식품. 경진식품? 직박이형 양치하고 주무시라는데. 아니 안 해. 앉아 앉아 앉아. 가져왔어. 옆에 들고 있는데. 칫솔 다섯 개 가져. 혹시 안 하고 온 사람 있다 봐. 어 진짜? 어, 갖고 왔는데 형 거 써야겠다. 야, 종수야 너는 뿌이면 먹어야 줄 거야. 너. 아 왜? 아 왜 뿌이면 진짜 맛있는 거야. 나 고기 먹을 거야. 어? 아, 어? 고기 언제 먹어? 이제 뿌이면 네. 광고 들어온다. 아 그래? 아, 그럼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먹는 거야. 어 이래 먹는다. 뿌이면 광고 들어온다 이제. 이것보다 뿌이면 맛있는데. 이게 더 맛있어요. 아니야 뿌이면 더 맛있어. 자갈치도 맛있어. 자갈치도 맛있는데 자갈치보다 뿌이면 더 맛있어. 아니 자갈치가 더 맛있는데? 아니 뿌이면 더 맛있어. 먹어볼게 자갈치. 다 먹었어. 나는 과자 중에서 자갈치를 제일 좋아. 자갈치 회사가 더 크긴 할까요? 좋은 판다. 조금이라도 더 주겠지. 자갈치가 맛있긴 해. 아 근데 뭐 준비하셨어요 다들? 내일 할 거? 형 뭐 나 준비했지? 뭐 했어요? 우진이 준비 많이 해. 비밀인데? 어? 큰 거요? 아니 크지 않아. 그냥 간단한 거. 그냥 막 하다가 그냥 빨리 준비했어. 시간 없어가지고. 아 오늘 또 녹화하고 와가지고 시간이 없었어. 배우님도 뭐 하나 준비하셨어요? 네. 어? 오! 오! 뭐? 맛보기로 지금 오픈돼요? 비밀이요? 비밀이요? 아~ 아~ 저는 롤링페이퍼 준비했습니다. 에이~ 오~ 끝나고 야 너나 싸나 너나 혼자 싸나 너 혼자 써 혼자 사절지를 준비해서 와 사절지 준비했네 롤링페이퍼 아 사절지 준비한 게 다 있잖아 여기 스케치북 다 준비해주셨잖아 롤링페이퍼야 야 그 정도면 거의 악플 쓰는 거 아니야 거기다 롤링페이퍼 적고 악플 페이지 아니야? 악플 페이퍼? 대신 누가 써야지 찾기 어, 없기 서로 악플 쓰고 읽어보기 삐지기 없기 찾으려면 노력은 필요 아, 해도 되는데 아니 근데 삐지기 없기 롤링 악플 페이퍼 하자 삐지기 없기 삐지기 없기 근데 아니 악플 페이퍼라고 안 해도 악플 쓰 그러다 진짜 싸움 나 악플 쓰다 싸움 나 진짜 진짜 들면 그때 좀비 트리 이하진 좀비팀 그래? 좀비팀 싸움 잘한대 좀비팀 뭐야 좀비팀 좀비팀? 싸우는 거 싸우는 거? 링 없이 싸우는 거 아 뭐 준비했지? 다들 궁금하네 넌 안 했잖아 넌 안 했잖아 나 오늘 할 거야 빨리 해 너 지금 지금 짜봐 그러면 뭐 할지 너 지금 자잖아 너 그 타이밍 그 점심에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럼 너 준비할 시간 없어 아 우리 MT 한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 준비하려고 싸! 뭘? 막 막내 놈 지겨워 막내 놈 새끼가 그냥 빠져가지고 네가 그래도 막내 인마 지겨워 아직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직 민박이도 안 끝나고 민박이 끝났어요 끝났지 이제 올해 끝나지 아 민박이 끝났어 민박이 만 40세까지 아니야 어, 올해 끝나지 벌써 만 40세야 우리 민박이 아직 남아 한 번 더 해 마지막 아니야 올해가 마지막 아니야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형들 40세까지 더 해야 돼 어 형 끝났어 끝났지 코로나 때 끝났지 그래서 나 좀 아쉽지 왜냐면 아쉬워 아쉬운 게 뭐냐면 아니면 아직 안 끝났어. 아니 끝났지. 많이 끝났지. 많이 40세 끝났는데 지금 42살이니까 끝났지. 아. 근데 그 민방이 만 40세 마지막 자잖아. 그럼 거기서 어? 제가 뭐 지금 뭐 83, 뭐 79년생 일어나세요 그래. 나 일어나 그러면 이분들은 다음부터 안 오셔도 됩니다. 수고했다. 요새 인터넷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못했지. 아. 그러니까 너네는 마지막에 가면 박수 받는 거야. 아 마지막에 안 간다니까 인터넷으로 하는데. 인터넷으로 우리 또. 인터넷으로 그 동영상 동영상 봐요 아, 마지막 동영상 봐요 좀 아쉬워 아 그거 받으면 좀 기분 이상할 것 같은데 약간 울컥하던데 나 아니야 나라에서 필요 없는 것 같잖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민방이 끝나면은 그럼 전쟁 나면 우린 피난 가야 돼? 어 집에 있어도 돼 아 집에 있어요? 민방이 안 나가는 거? 어 훈련 그게 없어 늙어도 필요 없어 이제 와 도움을 받아야 돼 오히려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나라에서 인정한 민빈이 돼 아 그럼 우리 도망가면 도망가면 되는 거야? 와 씨 서럽네 싸우고 싶은데. 싸우고 아 그냥 싸우고 돼 운동으로. 싸우고 돼. 있어 한참 나왔어. 너는 인마 준비 나 인마. 됐지. 예비도 끝났지. 나도 이제 35입니다. 예비도 예? 끝났어. 너 서른 다섯이야? 서른 다섯이야? 대장이야. 알지 뭐야? 정민님은 어떻게 여섯이에요? 서른 여섯. 너 막내야 그래도. 그래도 네가 막내네. 너 민박에 가서 자기 소개해야지. 아니 뭘 자기 소개래. 아니 근데 1승 아니야. 아 근데 온장이는 정혜원이니까 인정해줘야 돼. 야 거기서 또 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대단한 정혜원이 저거예요. 아니 근데 영태형이 왜 정혜원인 거야? 갑자기 정혜원은 원래 전원 찬성해야 되는 거야. 네가 없어. 이 형이 개못해가지고 그 형 정혜원 됐어. 갑보기 때문에 그래. 아니 진짜 못해서 개트롤이었어 형. 야 그냥 가짜 못해서 갑보기가 나랑 그러는데 어떡하냐? 근데 나한테 어떻게 해. 진짜 못했어. 아 게임으로 1등 해갖고 영태형. 게임에서 1등 하면은 정혜원 시켜줘. 마피아가 걸렸는데 그 마피아가 준혜원인데 마피아가 이기면 하기로 했어. 근데 난 그, 진짜 그 이길 줄 몰랐지. 나도. 영태형이. 아, 그 형 영태 정현도 안 되는데. 정현은 함부로 되는 거 아닌데. 정현, 준현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나도 정리하자. 내일 정리하자. 내일 이거 계획서 하면서 잠깐만.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간단하게. 아니 그리고 그 족보도 정리 한번 해야 돼. 이게 군번이잖아 원래. 추천을 받고 아 이게 뭔가 족보가 막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는 막 존댓말하고. 추천을 받고 투표를. 근데 그거는 정의원들끼리 할게요. 그것도 맞지. 네, 준혜원이 아 준혜원이 열 걸고요. 근데 자 준혜원이가 왜냐면은 이거는 정의원들이 어쨌든 무조건 손해 보는 그 맞아요. 그런 의견 때문에 추천자들이 제일 영순이다. 시청자들이 갑자기? 원한다면 정의원도 따라가주긴 해야 돼. 언제부터? 그게 그 우리가 그럼 방송 왜 키고 합니까? 어. 예, 그 준혜원도 우리 이런 걸 한 번. 아 시청자한테 이거는 그럼 저희끼리 잘 수렴을 해볼게요. 동수 씨. 네. 어? 알잖아. 아, 알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 네. 아니 시청자들과 저희가 뭐 논의. 당신 알잖아. 그래요. 당신이가 이게 뭔 상관이야? 좀 알잖아. 그러면 내일 해야 될 게 우리 그 송아빠님하고 정민 씨하고. 그거는 노베이? 그건 어, 그. 그 원치 않으실 수도 있어. 아, 원치 않을 수 있어. 우리? 상처 받을 수 있어. 아, 원치 않으실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쨌든 올리는 말끈을 해야 될 거잖아. 아 왜냐면 만약에 하셨는데 반대가 막 한 6표가 나왔어. 이러면 진짜 이거 상처 받는다니까. 어, 나를 싫어하나 이러면서. 나 그 기현 형의 그 얼굴을. 그래, 근데 우리가 그때 할 때. 잠깐만. 나 진짜 특수고 안 했어. 나 진짜 특수 안 했어. 특은 난데 씨는 나 아니야. 난 특까지 쓰고 그다 보였어? 나 기억 안 나. 씨가 시어 씨가 이렇게 씨가 동그라미. 아 동그라미였는데 씨로 해가지고. 아니, 처음 씨는 누가 이게 쓰다 만 거 같은데 두 번째는 고의였어. 그게 아직도 안 나왔어. 누군지. 난 아니야. 나도 아니야. 나 진짜. 난 그거. 맞아 맞아. 눈치 말았어. 범인은 말이야. 범인은 말이야. 내가 보기엔 여기야. 형이. 아 왜냐면 또 저 형이 또 욕심 있잖아.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매직범님하고 뭐 행사하다가 이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래도 씨 누구였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네. 맞대. 옹냥이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나도 옹냥이라고 생각했어. 나도 옹냥이라고 생각했어. 아, 나는 원래 얘기 안 하려다가 나무위키에 적힌 거예요. 아 너라고? 나라고. 그럼 너야? 그럼 너야. 나무위키 거짓말 아니야. 나무위키 거짓말 아니야. 안 돼 너야. 나무위키 거짓말 아니야. 내가 들으러. 나무위키 거짓말 아니야. 누가 나무위키 적었대. 너야 그럼. 나무위키 거짓말 아니야. 너 억울해가지고 씨는 절대 내가 아니야. 난 했으면 했다고 하잖아. 아니 너 했다고. 나무위키가 했다 했는데 아 했다고 안 해. 뭔 소리야. 네가 뭐 했는데 했다고 하는 사람이야. 처음 듣는 얘기인데. 했으면 했다고. 그렇게 눈치 없이. 사과하고 말았어야지. 이 형 진짜 삐졌다니까 기현이 형. 안 삐졌어. 장난 아니었어. 아니 솔직히 튀기라고 했을 때 삐졌다 안 삐졌어. 안 삐졌어. 아니 그래서 그거 두에도 얘기했잖아 안 삐졌어 표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아 내가 아 아니나 내가 솔직히 말하면 형이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가지고 아니야 내가 가서 따로 말했어 형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래서 내가 아니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정했잖아 형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야 내가 괜찮아진다 아니야 이거는 나중에 톡으로 보냈고 그때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가 물어봐서 형 괜찮아 그래서 야 이거 뭐 그냥 하는 건데 어떻게 얘기를 했었어 영태 형이 삐졌네 아니 안 삐졌어. 나는 왜 영태 형이 삐졌네. 아, 영태 형인가? 영태 형이 삐졌네. 근데 왜냐면 그때 약간 분위기를 몰아가고 그냥 약간 해서 할 수 있는 좀 연기를 좀 했었어 내가. 아 형이. 근데 나는 근데 사실 그 뭐 아무것도 솔직히 나는 그때 기억이 뭐 그렇게 삐지고 이런 분위기 아니었던 거 같아. 나는 재밌었거든? 아니지.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나는 전혀 그런 생각 나는 다 진짜로. 재밌게 웃고 뭐 형도 삐질 사람 아니고. 난 안 삐져. 어? 안 삐진다니까. 안 삐져. 아, 나 진짜 아니 형 근데 아니 나 진짜 아 형 내 말 들어봐요 아 아니,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형왜왜왜할 말이 있는데 아니 그때는 안 삐지게 맞는데 평소에 완전 안 삐진 사람이 아닌 건 아니지 그때는 아닌 거 맞아 진짜 안 삐져 너 내 뺀지 언제 안 삐져 언제 그러면 안 신빙성이 없어 아니 진짜 안 삐져 에피소드 하나 풀 거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예 안 삐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안 삐져 안 삐져 친척분처럼 되고 싶어 하니까 삐졌잖아 삐졌어. 야 게임 못한다고 맨날 삐지잖아. 삐졌잖아. 아니 게임 못한다는 건 좀 열받는 거야. 아니 그 침착해서 되게 싫어. 그만해. 그러니까, 아 머리 안 나오지 마. 아 진짜 삐졌잖아. 안 삐졌어. 안 삐졌어. 삐졌잖아. 삐졌어. 삐졌잖아. 아니 안 삐져요. 안 삐져요. 아 절대 삐지지 않아. 근데 얘가 옛날 얘기하면 조금 그런 거 있어. 유일하게. 얘 좀 이상해. 뭐 6년 전에 한 번 이긴 거 가지고 아까도 왔을 때 바로 얘기하잖아. 아, 게임 못해서 삐졌어 그래서? 게임 못해서 삐진 게 아니라 오케이 내가 스타일이 내가 중간에 더 많이 이겼는데 지가 처음부터 그냥 6년 동안 나를 다 이긴 것처럼 얘기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긴 기억만 있는 거야 왜냐면 얘도
많이 져가지고 이긴 게 몇 개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만 형 얘기한 건데 삐졌어. 형이 이해를 해줘요. 아니 안 삐졌는데 기분이 좋아. 종수 잘 삐져가지고 삐지는 그걸 알아. 아 나도 알아. 어 타이밍 알아. 어떻게 해야 삐지는지. 아 그럼 난 알아. 너 안 삐진다며. 어? 아니 근데 나 삐지는데. 어 얘는 잘 삐져. 얘는 안 삐진다고 할 수가 없어. 또 삐졌는데? 삐졌는데? 진짜 안 삐진. 너 나한테 안 삐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나 되게 잘 삐진데? 내가 그때도 대회할 때 너 삐졌냐고 또 안 삐졌. 아 그때 잘 삐졌는데? 방송이 잘 삐진데 그때 안 삐졌는데? 아 너무 유치해 유치해. 거의 40대입니다. 아~ 세 분은 40대예요. 아니 근데 6년 전에 그거 스타 한 번 이긴 거를 지금 맨날 어제 이긴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만날 때마다 그때하고 안 했으니까. 아~ 최근 전적이니까. 아~ 최근에도 했잖아. 내가 그때 했잖아. 하지 않으셨어요? 매직빵님하고 그래 내가 이겼어 그때. 근데 또 다 줬대 그때는. 그때도 결국은 우리가 이겼어. 아니 근데 기억이 잘해서 내가 잘했어. 이 형 한 번도 안 했어. 형은 나한테 1대 해주고 2대 이겼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야. 대단하다. 삐졌다, 삐졌다. 아, 또 삐졌네요. 김대김 한번 해요, 김대김. 안 돼, 스타크래프트로 결판 내야겠네. 우리 한번 해. 아니 피지컬이 아예 없는 애야. 배그 같은 거 하면 아예 그냥 앞으로도 못 가거든. 나 더 좋아했어. 손수가 눈이 삐졌는데? 아, 나 피지컬이 아예 삐졌어. 그냥 신체 피지컬만 있어. 게임 피지컬 아예 없어. 그러니까 신체 피지컬만 있는 거야. 피지컬 없다고 한 건가? 피지컬이 아예 없어. 나 최근에도 우승했는데. 지금 눈이 흔들린다. 그거 왜 버스 탔겠지? 오오오. 3년 연속인데? 야, 운이 좋은 거야. 네가 계속 팀을 잘 만나가지고. 삐졌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 이거 시청자들이 알아. 3회 연속은 인정해줘. 특철 철인 3종 경기? 어 가나? 좋다. 아 근데 무조건 이기지. 얘네 잘해 없어 진짜. 종목 몰라. 그래, 종목. 나 진짜 잘하는 거 해도 돼. 하셨죠? 네가 잘하는 걸로 하래. 오케이. 그, 진짜 내가 잘하는 거예요? 스타 하나 듣고. 스타크래프트 원한다 못해. 스타크래프트 2. 좋아요? 스타크래프트 2. 거기 전장. 아 전장은 내가 너무 유리하니까. 어 근데 이긴 적 한 번도 없잖아. 아 무슨 소리야. 나 100만 잖아. 아니 공식대회에서 이겼는데 회의리그에서 우리끼리 이겨서 이겨야지. 이벤트전이랑은 다르지. 꼭 팀원이 있어야지 우승하잖아. 아 그거 그래야. 아 근데 나 이번에 트라이애슬론 보고 느낀 게 있어. 뭐? 으깨기가 수준이 높더라. 내가 으깨기 중에서는 살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으깨기가 진짜 수준이 이게 프리미어리그야? 프리미어리그야. 자 그러면은 스타투랑 너 뭐 있어? 뭘 해도 좋아요? 롤? 아 전장해 전장. 전장도 해. 전장해? 오 전장해? 근데 아니 근데 형! 종수가 자신 없어요. 아 그래? 아니 아직 자신 없어. 아 내가 뭘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멍청하잖아. 점수 몇 점이야? 아 6,500? 6,500 낮은 거 아니야? 6,500은 아 얘 입장에서 되게 낮은 거 아니야? 옛날 보통 만점. 보통 만점. 안 하겠지 안 하겠지. 공수 맨날 만점 되는 거 아니야? 좀 안 했어. 좀 하네 많이. 아 폴가이즈. 폴가이즈 할래. 폴가이즈 좋다. 폴가이즈. 폴가이즈 안 할래. 나 못해. 어? 자기 못하고 안 하고. 나도 못하고. 아니 같이 해야지. 그냥 내가 보기 여기 결혼 잘 못해. 어? 둘이 비슷해. 나 솔로로 왕관 한 번도 못 썼어 이번에. 둘이 비슷해. 내가 보기 비슷해.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1등 해본 적이 없어. 우리가 했잖아. 같이 할 때 했잖아. 또 같이 했잖아. 비슷해. 그러니까 같이 해야 1등하네. 같이 해야지. 힘들어 못하고. 힘들어 예정이네. 그런 거 없기도 하고. 그치, 난 팀으로 안 해갖고 다 움직였어. 그러니까. 우리 강훈이야. 헝그리. 헝그리면 언제쯤? 그 언제냐? 2010년도 아니야? 6년? 7년 전? 그러니까. 난 진짜 사실상 헝그리라는 그 사이트를 까먹어야 되는데 얘 때문에 아직 얘 때문에 아, 돈 줘야 돼. 얘한테 광고를 줘야 돼. 그 얘기 아직도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아, 그럼. 아니, 근데 그게 맞아? 몇 년이야? 몇 년이야 그게요? 한 7년 됐을걸? 그러니까 무슨 다모임처럼 계속 말할까? 그거 처음 나왔을 때. 아니 처음에 만났을 때도 그 얘기했어. 아니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아. 나 만나기 전이잖아 심지어. 어 너 만나기 전? 낮게 전이니까. 와 낮게 전이네 우리나. 근데 헝그랩이. 그러면 전장, 스타2, 오버워치. 오버워치. FPS는 빼줬으면 좋겠어. 아, 나 총을 못 쏴. 그럼 전장, 스타2. 배그 하나 남은 거 뭐 있어? 배그가 있겠어. 배그 총 쏘잖아. 배그를 하나 넣고 네가 잘하는 걸 하나 넣어. 스타1을 하나 넣고 배그를. 스타1은 바가 배그에서 오래 살아남게 하면 되겠다. 철권. 어? 철권? 철권 나 아예 못하는데? 나 형도 못 쏴. 아예 진짜 못해. 형도 아예 못해. 아 진짜? 어 진짜 못해. 나 키보드로 하는데 철권? 어 나는 조이스틱을 있어. 철권 근데 진짜 못해. 나 진짜 못해 철권. 철권 하자. 철권 뭘로 해 캐릭터? 나 폴.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코를 고시 저기요. 슬슬 올라오시는데 좀. 깨운다. 네네네. 옆에 노를 폴. 폴이랑 에디. 에디. 야, 폴에디는 너무 맞아. 본다. 뭐 할지 본다. 못 한다니까. 막 누르는 거 아니야. 막 누를 거야. 사랑이야. 에디랑 뭐하는 거야. 너무 보인다. 파랑은 좀 어려운 거 아니야? 파랑은 조금 어려워. 에디보다 좀 어려워. 애들은 막 누르면 되고
하랑은 조금 더 생각해 눌러야 돼. 나 애디 나 옛날에 그 철권 3인가? 그거 할 때 나 동전 넣고 할 아예 할 줄 모르거든? 어. 막 눌러. 아, 아, 이겨 이겨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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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돌잖아. 스테이지 3까지 왔어. 어 이게 어려워. 아 그리고 쿠마. 어. 쿠마 아, 곰. 쿠마도 막 한대? 어 막 하면 곰 왕! 이러고 때려. 개쎄. 왕 이러진 않아. 아 그래? 왕이라고는 안 했어. 이제 왕은 이건 아니야. 이거 이러진 않아. 저는 두 개밖에 못해요. 왕. 호라고 라우. 호라고 라우? 어 민소룡. 아. 할거 안 돼요? 괜찮네. 그럼 뭐 좀 뭐 버는 게 있어요 형님? 어? 여기 정하자 여기 정하자. 야 뭘 다져 너? 아 뭘 나 지금 시작했는데 무슨 놀... 야 너 진짜 뭔 얘기하고 있어. 지금 시작하자고 해. 근데 야 좀 기다리면 피지컬이 없어도 내가 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형 저 잘해요 롤. 어떻게 했잖아. 나 롤 잘해. 한달 기다려주면 될까요? 그 정도 기다려도 될까요? 한 달? 한 달에 10달 기다렸겠다. 야 내가 뭐 요새 어린이장에서 그렇지 배도라지에서는 내가 잘해요 게임. 아니 라인이 어디예요? 예? 네? 라인이 어디예요? 형이 원하는 라인 맞춰서. 아니 다른 라인 제일 잘하는 라인이 없네? 정글? 미드? 아 배도라지 11호 또? 예. 그럼 나랑 기호 형이랑 팀 갈라가지고 한번 하시죠. 원딜 형 가시면 조금 승률 있어요. 아 원딜. 아 저 조수 원딜 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러면은 한 달은 조금 그러니까 석 달? 석 달은 좀 드려야 석 달에서 팀장하고 뽑자. 그래 좋아. 괜찮다. 여기 우리 이제 멤버들이 놀라는 사람 좀 많아졌고. 아이고 그 대현님도 이제 하시죠. 대현님 이제 롤 하시죠. 네. 하실래요? 네. 뽑자 뽑자. 시작하셨어요? 맞아요. 괜찮네. 그럼 배우님도 껴가지고요. 또? 아니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 같아. 너무 뭐라는 거지 너. 뭐라는 거. 못 보셨잖아. 안도가. 아니 이제 잘해. 라인 간. 그보다 못한 사람 있을 수도 있어. 왜 날 가르쳐? 아이언이니까 티어가. 관료. 옥류. 옥류는 생각보다 되게 잘해. 저 괜찮아요. 아, 옥류는 근데 여기랑은 좀 차이가 있어. 그렇지, 아니, 많이 해봤지. 옥류이 잘해. 저 AOS에 짬이 있어가지고. 옥류 좀 해. 옥류 좀 해. 히오스 짬이 있습니다. 이 형은 근데 히오스 만첩만 했대. 그러니까 이 형은 조금만 이제 LOL만 어떤 게임인지 익히면은 확 늘 수 있어. 진짜 싫어. 아니 얼굴 보고 안 쓰고 있어. 나라 얼굴 보고. 진짜 싫어. 나 한 번 해가지고 진짜 본때를 보여줘. 아니 나는 다 이겨. 이 형이. 이 형이. 아, 난 너무 억울한 게 그래. 스타2도 사실 마우스 그 전날 고장나서 바꾸고 안 맞는 상태에서. 아니 그 새끼. 아니 마우스 얘기 좀 그렇다. 아니 마우스 얘기 사실. 완전히 완전히. 사실이 완전히. 와중에도 이기니까 한 남자 행동 나이... 완전 한 남자 행동이고 그러니까 저는 스타2를 좋아하니까 스타2를 모르는 분도 좀 볼 수 있게 재밌는 빌드가 나왔어요 세계대회에서 집 앞에서 불멸자 두 마리 뽑아가지고 적을 압박하는 게 나왔어 그걸 따라해본 거야 재미를 위해서 그래서 이겼어요 졌어요 그래서 졌지 근데 형이 졌죠 네, 재수없게 무탈라가지고 재수없게 아 재수없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실 실력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재미삼아 한번 장난친 거죠 실력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면 모래도 있을 텐데 차이가 조금 덜 났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마우스가 그때 새로 나가는 게 진짜 마우스 새로 진짜겠지. 그러니까 그 전날 내가 개인 방송에서 1대1 한 거 다이아도 이겼었어 1대1 진짜로. 저 마스터 1위 찍었었어요. 그건 다 옛날이잖아. 맞아요 옛날이에요. 최근에도 이겼네. 세 달 뒤에 팀 정해서 해. 뭐? 1년. 그러니까 그걸 1년 가자. 1년마다 하죠. 그래 좋아. 어 1년마다. 1년 그러면 그 1년 동안은 진 사람이 상대방보다 게임 못한다는데 그냥 깔끔하게 인정, 깔끔하게 인정하게 한 마디도 없이 1년 동안은 근데 너는 인정 안 하잖아 나한테 중간에 계속 졌는데도 계속 인정 안 하잖아 형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니야 그거 결론적으로 내가 이겼고 우리 팀 이겼고 너 졌잖아 그리고 그 전에도 졌잖아 나한테 그 전에 우리가 아, 잠시만요 그 전에도 삐지셨어요? 안 삐졌어 저기 술 한 번 취했어요? 취했어요? 오늘 씨 취했어요? 어 전에도 아니 스타2는 살아있다 해서 졌어 역전 받다 말다 나한테 맞아 그 뭐야 뿅 나가는 거 한 방 터져가지고 졌잖아 거기서 지긴 하셨어 아 그때 얘는 진 거는 일단 잊어버린 거지 아 들어봐요 다 지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분광기 나가는 분광기 아니 막 우리가 그걸 돌아가면 했는데 형 말대로라면 그때 1대1 내가 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로 이겼어 아니 전체로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형 젤리가 너무 잘한다고 사기라고 집박을 둘이 싸웠잖아 그거는 내가 진짜 잘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잖아 걔는 사기잖아 말도 우리가 이겼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니네가 이겼지 그 다음에 진 거 나 던이랑 같은 그래서 형, 아닐 때 나한테 지금 팀이 이겼고 또이또이네? 그러네 형님, 세 달 후에 세 달 후에 우리 승부 봐 세 달 후에? 딱 날짜 정하자 그때 딱 이기면 이제
무조건 이 사람보다 게임 못하는 거. 그냥 지고 이기고. 오케이 오케이. 1년 동안. 서열 발라. 아 그러면 기억이 좋은 친구. 월드컵 하기 전에 하자. 오케이. 월드컵 하기 전에. 1년에 한 번씩 합시다 형님. 아 그래요? 한마디도 없죠. 그냥 못한다 그러면 예 제가 못합니다. 하기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렇게 진짜 예 못한다 이렇게 말고 아, 진짜 네. 아, 진짜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못합니다. 딱 이렇게. 1년 동안 하죠. 깔끔하게. 깔끔하게. 진짜 깔끔하게. 진짜 깔끔하게. 깔끔하게. 6년 전에 스타트업을 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 깔끔하게 인정. 1년 동안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그 뒤에 다시 하기. 아니 만나자마자 둘이 있는데 와서 6년 전에 스타트업 나한테 이겼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 봤는데. 처음 본 사람 앞에서. 그래서 삐졌어요? 아니 어이가 없었어. 아 어이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e스포츠 강국인 이유가 있어요. 네, 게임이 이렇게 진심입니다. 잘한다. 네, 괜히 e스포츠 강국이 아니야. 아 대단해. 미리미리 생각해야겠다. 3개월 후에 여러분 큰 거 옵니다. 그게 지금 몇 월이지? 지금이 7월 말. 10월에 아 이거 보고 딱 월드컵 보면 되겠네. 어, 이거 딱 하고. 이거 보고 월드컵 시작이야. 재밌겠다. 월드컵 전. 월드컵 전에 딱 끝내면 돼. 형이랑 나랑 같은 라인 가는 거예요? 그럼. 오. 나 오. 여기서. 실력 게임 실력 같은 거 누가 잘할 것 같나 한번 정해 보죠. 순위.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 팀원을 뽑아야 되죠. 여기 직박이랑 포함. 병관이랑 포함. 어, 이건 포함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게임 실력 좋은 형인데 만약 1픽을 뽑겠다. 자기가. 아, 여기서. 롤. 롤이든 뭐든. 어, 6명 딱 된다. 우리 빼고 3명. 롤이면은 그래도 병관이나 의중이가 야, 경기인 정배지. 그리고 승우 아빠도 요새 괜찮아. 아, 승우 아빠 괜찮아. 요새 괜찮아. 피지컬 괜찮다. 병건이나 우주이가 좀 괜찮지 않나. 얘는 게임 보는 눈이 상당히 좋고. 아이, 오더를 내려. 에이, 아니야. 아니야. 정도, 세 정도. 맞아, 아니야. 배도라 다해서 누가 제일 잘해? 갑보기. 갑보기란 친구가 내일 오시면은 진짜 달라요. 걔는 모든 게임을 잘해. 걔는 좀 승부욕 있어가지고 지는 걸 못 참아. 아, 근데 극한까지. 최근에 지금 슬럼프예요. 에르웨? 네. 소주님한테 완전 발리고 나와서 아, 소주한테 줬어? 네. 발린 정도요? 네, 사가서 완전 발려가지고 찍혔어요? 아, 걔가 너무 요즘 메타픽을 안 해. 그죠? 뭐 비주류만 해, 비주류. 꽃비 이런 거야. 너무 두둑에 맞아가지고 요즘 걸 안 해. 잘 좋은 게 이유가 있는데 걔도 고집이 있어가지고 지가 하는 것만 해. 탑시바나 이런 거 우디르, 정글. 맞아. 나서스 그런 하는 것만 하는 것만. 근데 막 아트로스 이런 거에 찍히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롤 연습만 하시더라고. 근데 이기지 못해. 근데 잘하는 것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잘해. 캐릭터 있어. 피지컬이 달라. 그냥 모든 게임은 진심을 다해. 어? 아예 삐졌네. 아 왜 그렇게까지 해? 나 지났잖아. 폰이랑 그 사람 폰이랑 되게 잘하더라고. 아 폰이 잘하지. 걔네는 어리잖아. 폰이는 전프로. 어 폰이랑 폰이님은 그냥 마스터 그냥. 어 걔는 전프로야. 해설자인데. 그럼 팀 정해. 그럼 나중에 형 롤에서 형도 잔악대라는 게 있어요. 나. 아 근데 그건 좀 왜 부담돼요? 연습 과정이 막 이렇게 길잖아. 어. 아 일주일. 점점 줄어들고 있어. 거기서 일주일. 우승하면 증명돼요. 근데 이게 있어. 우리 나이대 사람들이 잔악대 나가잖아. 아무도 기대 안 해. 그치. 기대를 해야 까이는데. 어 그래 좋아. 오히려 좋아. 아무도 기대를 안 해. 우리 나이대 사람들이 나가는. 야 근데 이거 방송 주인장 어디 갔어? 술 취해가지고. 저기 있어. 누구로 간 거 아니야? 우리였지? 몰라? 화장실 갔나 보지 화장실. 네. 술 취해서 어디서 자나 보다. 나보다 술 못 먹는 사람 처음 봤어. 형 술 그래도 잘 먹는 편인 것 같은데? 여기 얘도 되게 안 먹어. 약간 상대적인 거 있는 것 같아. 난 거의 안 먹어. 나는 누구보다 웬만하면 술 못 먹거든. 술 먹으면 내가 먼저 취하는데 약간 여기 나보다 튀어 낮은 애들. 애도라지. 아, 주변에 그 개그맨분들 다 술 잘 드시는구나. 네. 엄청 잘 먹지. 여기도 얼굴 빨개지고 못 먹고 하니까 여기 자고 그러니까 나도 안 먹고 다 못 먹을 술은 다 기본적으로 아 근데 조민 작가님 되게 잘 드세요. 호민 형 잘 드실 거야. 진짜 의외로 엄청 잘 드세요. 음식도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저요? 아니 막 엄청 잘 마시진 않는데 끝까지는 있어요. 그게 잘 마시는 게 원래 연태, 끝까지는 게 잘 마시는 거예요. 연태고량주 좀 사와야겠다. 아 그러니까 연태고량주 엄청 드셨어요 그때 한 아 진짜? 4병인가 5병 빠졌거든요. 아 고량주까지는? 진짜,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센 술 좋아하시더라고요. 배우분들이 술 진짜 잘 먹는 거 그러니까 개그맨들도 배우분 연기하신 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봐. 그게 아니라 막 그 촬영 끝나고 지방 가면 그냥 끝나고 다 술 먹고 그러지 않나? 어디 갈 데도 없고. 근데 막 서울의 관계에서 막 안 먹으면 막 눈치. 네. 요즘에 그런 거 없지. 그러면 소문 나. 그러니까. 아 소문 나요? 그렇죠. 이거 나 좀 선배가 뭐 괴롭혔다 그래가지고.
본인 소문 낸 적 그러니까 아 뭐 자꾸 뭐 술 아니 소문 났다 그러면 궁금할 거 이렇게 하지 너무 원초적인 질문 아니야? 너무 원초적인 질문 아니야? 잘 몰라요 아 몰라요? 초등학생이 할 만한 질문 그러니까 너무 아 뭐 배우도 아끼 다닐 거예요? 이런 질문을 질문했지 그런 느낌이었어 그런 느낌의 질문이 아니 왜냐면 배우분을 우리가 처음 봐가지고 아 그렇긴 그래 되게 너무 신기하잖아 너무 신기하지 우리 주변에 그렇지 영화 배우는 우리는 다들 그 근데 야 여기 영화 배우 오는 것도 좀 웃기잖아 여기 근데 영어 배우러 오는 것 같아요. 아 나도 웃기긴 해. 여기 웃기고 싶어가지고. 근데 왔는데 혼자 있는 거야 또. 그러니까. 제일 좋아가지고. 아무도 없었어 왔는데. 아니 혼자 왔는데 우리 다 밥 먹으러 가 있어가지고 카톡방에 저 도착했는데요. 너무 종수 형님이랑 심창민 님이랑 옥냥이 님이 10분짜리 유튜브를 하나 싶어요. 보고 있어요. 뭐 기다리고 있어요. 괜찮네. 심심할까봐. 심심할까봐. 기현 형 있었는데. 기현 형 내가 완전 아, 왔어. 보고 있는데 오셨어요. 아 다행이네. 와서 에이 진짜 아무도 없었는데 진짜 아무도 없는 거야. 진짜 아무도 다 밥 먹으러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같이 사진을 한 장 찍어요. 사진 찍고. 스텝도 없고. 한 2, 3분 정도 정적 있어. 처음에는 살짝 좀 해봤어. 아 나도 사진 찍어야 되는데. 우리 와이프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자. 좋지. 얼굴이 안 보이니까. 정 안 되면 이게 사실은 이게 직사각형이잖아 이렇게 그렇죠. 눈 우리가 그 이렇게 사람만 딱 치면 그러니까 사실 키우려면은 저 채팅창을 위로 조금만 보이고 키울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정 안 돼 그렇게 해도 돼 채팅창을 차지하고 있어서 아, 채팅창을 없애면 안 돼? 채팅창을 왜 냅뒀냐면 아니 채팅창을 반으로 자르면 되잖아 채팅창 그러니까 채팅창 빨리 올라가면 여기까지만 자르면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채팅창이 빨리 올라가면 인지를 못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원래 아예 안 보이니까 원래 여기서 치면은 쭉 따라 올라가면서 이렇게 읽어 사실 아 근데 위에만 남기면 아 여기 이제 짧으니까 그러면 이제 못 보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좀 정신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하려는데 채팅창을 한 요 정도로 자르고 반으로 반으로 요 정도만 하고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보이면 되니까 또 회원님들 또 버리라고 물 버리라고 아이 저, 저, 아 주말에 삐질 사람 있네 아, 네. 네. 야 내가 나간 길에 삐질 사람 진짜 잘 삐질 사람 아니야 그걸 삐지네 아니야 나가지 마 에이 뭐 내가 나간 길에 삐질 사람 아니 근데 저 조절을 안 하는데 우리 채팅창을 다 옆에 달아놔요 조절을 한다는 거 조절을 룩 저기도 아닌 게 마구 났어 저기도 안 삐졌는 게 마구 아, 조심해. 아, 조심해. 거야, 조심해. 안 삐졌어. 안 삐졌어.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고 바꿔 고려해 보고 지금 고려해 봐서 한번 맞춰 볼게요. 지금? 지금? 어, 아, 지금 해 봐. 해 봐. 봐. 지금 테스트. 아, 지금 테스트 해야 돼. 어, 지금 테스트 들어간다. 아, 테스트 해 봐. 지금 몇 시냐? 지금? 지금 그리고 2시 1시. 2시. 그리고 한 2시간 뒤에 이 마이크 그 갖고 오셔서 아까 바꿔서 네, 바꿔 볼 거야. 좋다, 좋다. 바꿔 보자 한번. 좋다, 좋다. 하품을 하고 있어. 신성한 개인 방송에서 왜? 그럼 안 돼? 웃어! 안 돼 뭐 하는 거야? 몰라 그럼 우리 이거 언제까지 하죠? 이거 세팅 마지막 세팅 마지막으로 하고 어. 채팅창까지? 마지막으로 채팅창까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저기 거시기 하자 거시기 어디야? 거시기 하면 되지 여기 화장실에서 찍으면 되지? 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 두 개? 오케이 고스톱이나 할까요? 아 원카드나 할까요? 좋아 어 카드 갖고 온 사람 있다면 네. 저 이거 이거 사람 어 다 밀고 포카 뭐 저기 뭐 텍사스 홀덤 하실래? 어 좋아. 어 좋아. 저는 LA 홀덤으로 할래. 네? 텍사스 홀덤. 아 진짜. LA 홀덤? LA 홀덤으로. 자 한 잔에. 너 홀덤이 뭔지 모르지. 알아 알아. 아우 좋다 오랜만에 나오니까 정말. 너 진짜 올해, 오랜만에 나오는 거 아니야? 나 올해 처음 나온다 처음. 어 진짜? 처음 나왔다고? 아니, 집 밖으로? 공장님은 처음 봤어요. 아 집 밖은 아니지 집 밖은 나가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교회로 봤는데 공방 있을 땐 나갔고 아 그러니까 교회로 처음 나갔다고 처음 나갔어 교회 그러니까 우리야 다들 시외로 다들 게임하고 다들 자고 바쁘니까 게임하는 거의 기계지 거의 진짜 난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잘 안 하는데 방송 예금님 풋살도 하세요 난 바빠 두기 팔팔보임 나갔다 얘는 편집까지 하잖아 나 편집도 같이 하잖아 그러니까 난 진짜 하루에 방송하고 자는 게 다야. 방송에 미친놈이지. 어, 방송하고 독하다. 에휴, 그래. 아니, 재밌어, 근데. 재밌어, 되겠지 뭐. 재밌고 그렇게 또 시작하면 되니까. 재밌어, 재밌어. 네, 나중에. 중간에 풋살도 나오고 해. 그래, 아까 내가 둘이 있을 때 얘기해봤거든? 절대 안 나. 아, 그래요? 아니, 그때가 자는 시간이잖아.
우리도 다 자는 시간에 나온 거야. 아니, 우리도 자는 시간에. 아니 그때 자야 그 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어, 우리도 나도, 우리도 나도 그런 거 하고 중계하는 거 그래. 나도 해설하라고 그랬어. 휴방 날 휴방 날. 휴방. 휴방이 주말. 새끼 미치겠네. 아. 여령은 지금 축구하는 재미로 산다고 하는데. 맞아요. 근데 얘랑 똑같아. 얘도 그래. 얘는 다른 팀에도 들어가. 다른 팀에 들어갔다며. 나? 어, 조기 축구해. 조기 축구해. 축구하는 재미 살아? 어, 아니 그 재미만 있는 건 아니지. 근데 기열이 형 그거 그거. 형 이형은 뭐 완전 그런 거 같고 나는 그런 재미도 있고 저런 재미도 있는 거지. 아, 근데 다 있는데 지금은 최고의 재미가 축구지. 아 최고의 재미가? 약간 두근두근하지 나가기 전날. 어 그런 건. 어 그 정도요? 재밌겠다. 그치, 그치. 재밌겠다. 그거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 정도요? 아, 난 그런 건 좀 있어. 어 그지. 아 뛰면 재밌어 지금. 아 그래? 어 재밌어. 나 도착하면 재밌고 뛰면 재밌는데 두근두근까지는. 얘는 안 뛰었어 비 올 때.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안 뛰는 정도. 어, 비 오면 안 뛰는 정도. 낮춰 낮춰. 뛰는 사람이 있고. 아 형 축구 되게 좋아하는구나 진짜. 풋살인데 뭐 실내에 사는데. 실외야 실외. 실외. 보통은 실외 있는데 실내를 안 잡아가지고 그때. 그러면은 비가 와도 해? 네. 아 그러니까 할 사람만 해. 비올 때는 할 사람만 해. 그때는 자유. 그러니까 비가 와도 할 정도의 열정 있는 분들이 한 8분 정도. 난 했고 기어 아 기어는 그때 안 왔구나. 아무도 안 했어. 아 기어는 그때 일이서 안 왔구나. 저랑 중세문 안 했어요. 미끄러진다고 하면서 말따랬어요. 근데 그 그런 거 있어. 막 내가 막 기다리다가 예를 들어 8시야. 근데 한 5시 정도 됐어. 지금 자면 못 일어날 것 같은 거야. 그럼 잠을 안 자. 아 잠을 안 자? 잠을 안 자. 그건 있어. 그건 있어. 있어. 왜냐면 자면은 못 나가. 맞아 맞아. 띠띠띠 해도 그냥 자버리니까. 아니 진심이네 형. 아 가서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근데 그거 다 그래. 아 진짜? 얘도 그래. 그래서 가잖아? 그러면 7시 반까지 간단 말이야. 잠이 안 오면 일찍 가. 그럼 얘가 있어. 나도 얘가 있어. 가 있어. 어, 나도 8시까지 가려면 6시 반에 나와야 돼. 어, 진짜 진심이네 거예요. 1시간 넘게 걸리니까. 그리고 이게 걸려.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은 좀 네. 그냥 그런데 진짜 못해. 맞아. 진짜.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옆에 라인이 없어 아웃이. 아 이게 이제 그냥, 생겼어. 이게, 이제 우리 해 이제. 아니, 그건 실내에서 하잖아. 아 실외 할 때도 우리 라인. 아니야 이게 이제 없어야 돼. 나도 없어진다. 아 있어야 돼. 너무 많이 나가. 맞아. 너무 많이 나가서 안 돼. 아 근데 그건 있는 게 맞는데. 근데 그 방송 보니까 사람 되게 많던데요. 많아. 지금 28명이에요. 와. 아 풋살을 그 방송을 해요? 네, 이 형도 하고 저도. 형이 중요할 거라고. 라이브로 그냥 집합력이 중요할 거야. 그때 그 시간대 내가 자사고 갔고. 맞아. 어. 우리가 다 잘 시간이야 그때가. 아 그리고 가끔 해. 기현이 형이나. 자주 하진 않아. 자주 안 해. 자주 안 해. 왜냐면 이거 튀잖아 그러면 내가 뛰면 누구한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미안해 그래가지고 안 해. 어 영태형 왔 영태형 왔대. 어디로 와? 여기 채팅창에 계. 영태형 와 여기. 아 여기 와요 지금. 영태형? 어떤 거야? 아 오면 되지. 포인트가 보면은 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 빨리 와야지. 그래서 뭐 여기 나중에 뭐 도박 같은 거 여기 나오거나 아니면 자기 글 쓴 거를 좀 강조해가지고 뭐 하이라이트처럼 나오게 할 수 있고. 응. 안 쉬었어요. 우마무슨이 안 됐대요. 쉬었어? 우마무슨. 아니? 아니 대기할 때 그거 하면 진짜 재밌다. 네? 수모 아빠님은 그거 나왔어요? 수모 아빠님은 다, 다 있지. 아, 다 랭커 랭커. 수모 아빠님은 랭킹 1위 길드세요. 아 진짜? 엄청 아니 그것도 누구랑 대결을 해요? 네. 하죠. 되게 심오한 게임입니다. 경마를 하는 경마니까. 네. 진짜 경마하는 거 레이스. 와. 랭킹도 우수하니까. 수모 아빠님은 한 손에 그걸 안 놔. 축구할 때도 축구할 때 이럴 때 쉴 때도 그런 거지. 아니 나중에 배우님 캐릭터 분석할 때 휴대폰 안 넣는 사람 케이스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안 나. 진짜로. 그래서 깨져 이렇게 한 번씩 해줘. 그래서 이렇게 손 요 동작이 있어요. 이걸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아까 밥 먹으면서 자더라고. 그거 클럽 빌드라고 하면 혜택이죠? 전혀 없어요. 그래, 일단 형을 껴주느냐부터 말해야지. 아니야 나 여기 말고. 다른 데 있는데 어, 뭐 저기 수영목장 들어가시면 되죠. 아, 아 근데 혜택이 없으면 들어갈 이유가 없지 귀찮게. 어? 아 혜택 있어요. 침묵을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50위권 아니라서 그 당근을 무료로 줘요 한 달마다. 아 당근이 뭐야? 당근이 효과가 뭐예요? 괜찮네. 당근이 효과가 뭐예요? 당근 얘는 당근이 할 수 있어. 재화예요 재화. 아 자신 있게 줘야 돼. 자신 있게 말이잖아 말. 그러니까 당근이 유료 재화. 내가 하는 거 재화. 하실 생각 있나요? 아까 쟤는 당근인데? 전 당근이죠. 나 당근? 준비한 게그요? 당근이지. 당근이지. 오랜만에 쓴다. 당근이지 오랜만에 쓴다. 살리자. 유령! 아니 아까 쳤어.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 아니 내가 아까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 타이밍이 얘기할 내가 얘 당근인데 쳤는데 자신 있게 치려. 그래서 얘가 보고 내가 보여줄게 하고 한 거거든.
아 보여줄게. 어허. 완전히 달라진다. 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아니 채팅창 조절해야죠. 채팅 조절은 내일... 제가 봤을 때 카메라를 옮겨야 돼요. 왜냐면 아니 지금 양해해 주실 거예요. 아마 내일 켜서 하면 더 복잡하니까. 아, 그럴까? 그럴까? 지금 양해해 주실 거예요. 지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요? 미스터 하나 주겠습니다. 선물. 아 감사합니다. 오, 좋은 날이야. 아, 그래. 근데 여기 시원하다. 나 더울까 봐. 나도 더운 줄 알았는데. 벌레가 많을 줄 알았는데 좀 있긴 있어도 생각보다 많이 없네. 나 아까 밖에서 과자 사러 가다가 하늘 쏘가 내 앞에서 퍼덕거려서 어 진짜 큰 거 있던데. 자빠졌어. 아 무서워서? 아니 너 얼마나 겁쟁이야? 쫄탱이 쫄탱이. 너 쫄탱이야? 아니 이따만해 진짜. 아니 진짜 이따만해 가잖아. 진짜 이따만해. 이따만이야. 아니 야 이따만하고 하는 거 하지 마. 아 잠시만. 아 이거야. 아니 지금 이런 애 내 하늘 쏘가. 아니 이거 그냥 소지 소. 아니 포켓몬이라니까 거의 여기. 아 진짜라니까. 너 게임 그만해. 아 진짜 진짜. 너 게임 그만해. 일단 나가보세요 한번. 너 너무 게임에 몰입했어 지금. 아 자빠졌어 그래 손 긁혔어. 아 커리. 지금 일단 채팅창 조절해보고. 그러게 포켓몬 없는 거잖아. 반으로 딱 하고 여기 얼굴 딱 보이게 하면 될 것 같아. 약간 이제 MT 끝나는 분위기. 자 이제 MT 끝나자. 자 이제 MT. 아 끝나자. 끝나자. 그런 분위기. 2년 뒤에 봬요. 진짜 끝나는 분위기. 아 나 오늘 잠을 못 자가지고. 아 씨. 그러니까 다들 잠 못 잤잖아. 나 잠 못 잤어. 아 일하고 뭐 녹화 있어가지고 아침에 몇 시? 어 몇 시에 주무셨어요? 저요? 새벽까지 하죠. 8시에 가서 9시 일어났죠. 한참 잤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일 네, 바로 녹화하러 왔어요. 뭐 뭐야? 놀리나요? 아니요 그 뭐 애로에 관련 뭐 다른 거 놀리나 생방이지. 생방? 네 다른 거 다른 거. 근데 한 시간이라도 자는 거랑 안 자는 거랑 달라. 달라. 많이 차이 나지. 어 근데 한 시간 자면 일어났을 수 있어요? 알람 맞췄죠. 아 근데 그거를 듣고 일어나죠? 와이프가 듣지. 야, 그치. 너 혼이 나오겠어. 와이프가 듣고 맞아. 일어나? 가야 돼, 일어나. 보통 저도 막 한 시간 맞춰놓으면 못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난 들으면서도 막 못 들은 척 하지. 아, 그럼 이제 와이프가. 그러면, 와서. 그러면 좋지. 나 그래서 잠용도 샀어. 되게 시끄러운 거.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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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해. 근데 그거 산 이후에 지금 딱 좋다. 아니 그거 산 이후 다 나갔어. 그때는 이미 뭐 다른 일정에서 못 나가고. 어 이거 괜찮네. 이렇게 지금, 하고 지금 딱 좋다. 지금 이렇게 좋다. 하고 확대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카메라 옮기고 확대하면 되는 거지. 좋다. 지금 진짜 좋다. 굿. 이러고 좋다. 확대 한번 해보자. 해보자. 너무 좋다 지금. 밤이라 해 안 보자. 지금 너무 좋다 지금. 내리고다. 아니 위치 자체를 생각해. 아 근데 저 약간 이렇게. 아 반대 반대. 여기 반대 반대 반대. 이 좋아요. 그 뭐냐 그 스태프분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여섯 분 여섯 분. 저 방 안에 들어가시면 또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저희만큼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 여기 딱 센터로. 거기가 센터면 안 되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여기 센터. 형 센터. 너 센터 욕심이니? 아. 그래도 거기 앉아도 센터로 그러면? 아니 아니. 뒤에 자는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보시는데. 약간 뭐 잠꼬대 하시는데? 약간 애기냐고 그러시는데. 애기네. 애기면 좀. 애기 치고는. 너 애기 치고는 조금 우량한데. 몽골하게 몽골하게. 너무 우량아야. 이 형도 잠을 잘 안 자더라고. 몇 시간 안 자더라고. 저 형 잠 진짜 쪼개 자. 중 누울 거야. 거의 안 자. 형 열심히 살아 진짜. 그럼. 진짜 열심히 살아. 직박이. 하드하지. 너무 하드하게 살아 직박이 형 진짜. 근데 그게 또 즐거움이. 여기 한 명이 앉아있습니다. 됐어? 아 침동이 쩌네. 아 죄송합니다. 됐어 됐어? 어때? 한 이 정도니까 조금 줌 아웃이 돼야 될 것 같아. 노래 불러. 꿈에서 방송한다 지금. 이때였다 이때였다. 우리 재성이 이때였네.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은데. 여기 나도 이거 한번 보시고. 나 사실 이렇게 방송이 편인데 어딱 좋다. 자체도 진짜 대단한 게 이게. 그래 이 정도면 좋다. 개인 방송에서 본인이 이제 켜놓고 잠방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제가 편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형 지난번에 입대할 때 형 없을 때 아이들 잤어. 아니 그건 알아. 근데 그때는 약간 단체도 안 잤고. 나 옛날 노래방을 진짜 많이 잤는데.
노래방에서? 대학교 때 딸이 술 먹잖아. 나 술 안 먹잖아. 그럼 노래방 가. 지들끼리. 난 졸리니까 잤지 그냥. 재밌어. 잠을 잘 잤어 근데. 노래방에서 잠. 약간 옆에서 누가 노래 불러주면 잠 자. 맞아. 넌 아니야. 어? 네 노래 다 아니야. 일단 잘 때 기대. 아 좋아. 감미로워. 동서 목소리 감미로워. 18번이 뭐예요? 애창곡. 저 요새 누구 사랑? 옛날에는 좋아요. 그 정신 형님의 오래전 분. 아.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 그때가 한 제가 아마 그때 누굴 만났나요? 네 이따가 또 그때가 몇 년도죠? 기억이 잘 안 나서 누군가를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때가 중학교 때 아니야? 우리 중학교 때? 아니 2001년도 2001년도 그러면 2001년도면 고등학교 3학년 때네요. 고3 고3 네, 고3 때니까 좀 시원하긴 해. 아니요 2002년도지 2002년도 2002년도면 누구 만났어요? 여기 좋네. 채팅창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아 괜찮아. 여기 이제 사람 안 부르면 딱 맞겠네. 왜냐면 이거 자체가 직사각형이 네모라서 그래. 그리고 위아래 여백이 덜하네. 어 그래서 아까에 비해서 확 차네. 꽉 차 보이네. 그 대신 이제 스냅은? 난 보여. 너라서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더 넣어서 봐. 근데 이 정도 안 보여도 돼. 그냥 안 보여도 돼. 좀 뒤로 가야 되는구나. 일어서. 아니 이러고 안 보이면 너무 안 보인다면 또 늘리면 되지. 주마부터 하면 되지. 아니 좀 안 보여도 돼. 이게 뭐 팀장님이 최정신인가요? 아니 뭐 이게 뭐 제가 예술하니? 그냥 뭐 이렇게 작게 깔끔하게 하면 되지. 그래요. 안 되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늘리고 그래 이렇게 어? 자 고맙습니다. 자자. 어? 오늘 뭐 운 쐈어? 네. 어, 마이크 타고 소리 다 들어. 네? 소리 다 들었어. 소리 다 들었어? 어. 어 나 아직 살아있어. 폭포자 폭포자. 장난 아니던데? 살아있어. 음량이 아직 괜찮던데? 오히려 좋아하는 게 웃기다. 내가 부끄러워야 되는데. 나 당황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네. 이게 살아있네. 당당해. 힘을 원하시는 거야. 여기서는 원카드 못하네. 고등학교 별명이 허벅지 킹이었어. 허키 허키? 자주까지 와. 수현 선수여가지고. 어 그럼 풋사랑이 딱 좋네. 허벅지 엄청 좋네. 이 딱 풋사랑이 좋은 허벅지. 오. 야 진짜네. 풋살. 어 풋살 허벅지. 와. 어 그럼 풋살할까? 아니 약간 리누기가 이런 몸 아닌가? 어 맞아 맞아. 리눅 씨가 이런 몸이야. 옛날에 선출대 선출. 어릴 때 하체를 너무 벌크업 해가지고 이게 안 빠지는 얘. 어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어렸을 때. 케이스 쳐가지고. 너무 벌크업 했어. 공연이 선출대 선출. 조금만 치면 살아 올라오겠네요. 네, 네. 좀만. 근데 그걸 안 하지. 귀찮아. 좋은데? 옛날에 너무 고생했어. 좋은데? 아니 옹냥이가 내가 그 폴킴을 닮았다고 생각했었는데. 폴킴? 어 폴킴 폴킴 가수 폴킴. 폴킴? 어. 폴킴? 근데 직접 보니까 아니네. 아니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처음 보는 것처럼 아니 아 전에 봤잖아. 아, 그냥 오랜만에 보는데 아니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아니네. 아니 좀 비슷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아니네. 아 무슨 그러니까 폴? 폴킴? 폴킴? 그 가수 가수 저는 박효신님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그건 아니고 어? 진짜 아니 여기 봐봐. 아니야 진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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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아니야. 여기를 한번 보여드려. 전혀 아니야. 가까이 가서 가까이 전혀 아니야. 가까이 가서 아니야. 박효신 진짜 아니야. 야 너 아니 오늘 버릇을 고쳐놔야 돼. 제가 가까이 가서 한번. 아 진짜 아니야. 어 옛날에 그 우리 LA 그때 느낌 있다. 가까이서 하니까. 박효신님 그 사진 보면은 닮았다고. 아니라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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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야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하냐. 김태호 PD님. 김태호 PD님 좀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아 김태호 PD님도 느낌이 있어. 여기 어, 여기 김태호 하관이 약간 느낌이 있어. 어. 입술이 이게 맞아. 김태호 PD님도 그렇고 유희열님. 아니 나 진짜 궁금한 게 갑복이 진짜 닮게 그 배우랑 진짜 똑같다니까. 누구? 강동원님? 어? 강동원님? 아니 아니. 그... 강동원? 갑복이가? 아니 그 잘 그 그 뭐지? 아 그 키 큰 사람 키 큰 역적 나왔던 사람. 아 윤 역적? 윤 뭐였지? 어? 아 알아 그 거. 윤균상님. 윤균상. 윤균상하고 아, 닮지 않았어? 목소리도 똑같아 진짜. 아닌데. 아니야 형. 아니, 있어 있어 있어. 윤균상 목소리 들어봐. 갑복이랑 똑같아 진짜 내가. 있어 있어. 그 윤균상 씨가 뭐 집 정리해주는 프로그램 나오는데 볼 때마다 갑복이 목소리랑 똑같은 거야.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갑복이 형 지금 머리 밀어서 그렇지. 머리 아, 진짜 닮았어. 진짜 머리 길고 하면은 닮았어. 목소리도 그리고 말투랑 목소리가 똑같아. 지금 머리를. 아 진짜 여러분 가서 윤균상님 말투랑 목소리 찾아보세요. 갑복이랑 똑같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 여론이 다들 아니야. 어? 여론이 다들 당분이 취하셨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나는 그거 이거 한 1년 전부터 생각해서 맨날 보는데도 갑복이랑 아니 다른 것보다 갑복이 말투랑 목소리가 진짜 똑같아. 다른 사람들은 누구 닮았나요 지금 보면? 그건 생각해. 형은 김기열 씨 닮았어. 생각해볼게요 그거는. 확 와야 너무 되는데. 너무 좋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 정민님도 어렸을 때 누구 닮았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아 배우분들 따로 지금도 없어요? 병건이는 약간 그런 병건이 약간 그런 과. 병건이 형은 중국 배우 닮은 아니 그런 과 그런 과 부다롱, 약간 닮은 사람 있어. 약간 뻐벙이 뭐 이런 과. 부다롱 선생님. 그 병건이 형 닮은 옥황상자한 역할 아니, 그 박사 사람이, 있잖아 박사. 그 부다롱 선생님이요? 그 박사. 박사? 약간 박사. 이청용 닮으신 그 박사 있잖아. 이청용 가, 선수. 어 약간 이청용 닮은. 어 눈이네 약간 그 특징이 있어. 마빈 박사인가?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 야 약간 이청용 닮았어. 약간 그런 느낌 있어. 이청용 선수 그 그라운드 신상 아닙니까? 아니 잘하죠. 잘하는 선수지. 잘합니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병건이 형 지금 인상이 훨씬 좋아졌어. 옛날에는 이게 싸나웠거든. 이게 눈이 올라갔었지 형이. 근데 지금 나이가 들면서 아니 나 진짜 얘 처음 봤을 때 너 알 기억나지? 그때 얘 처음 봤을 때 완전 나는 쌩 날라린 줄 알았어. 진짜. 쌩 날라리. 나도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이러고 다니고 막 그 양기 막, 있었지. 막 그런 애인 줄 알았어. 맞아. 막 오토바이 막 한 손으로 타고 다니고 막 이런 애인 줄 알았어. 근데 안산 친구들이 들으면 뒤웃어. 그러니까. 폭소야 폭소.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 인상도 약간 쎄 보이잖아. 쎘지. 지금은 유해졌지. 어, 지금은 좀 유해졌는데 약간 처음에 날카롭단 말이야. 맞아. 예전에 그 이말륜 모자 이거 딱 쓰고 다녔을 때. 수염이 그리고 큰 역할을 해. 수염을 만약 밀면은 좀 싸나워 보여. 그리고 얘가 말투도 약간 좀 4차원이라서 더 그런 게 있었어. 그때도 뭐 하면은 헤헤 막 이러고 뭐 꽃게도 줘도 에 막 이러고 막 이래가지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 호캐스 오랜만에 듣는다. 낙겜 호캐스. 근데 이게 약간 뭐랄까 아이 그래 막 이런 느낌인 건지 진짜 좋아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어. 그래가지고 자 됐나요? 아, 아주 그 좋았고 그 정리한다. 지 얘기 나오는 건가요? 정리한다. 아 근데 그 지금 종수 씨도 지금 보면은 네. 굉장히 그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 되게 괜찮은데요. 아니 어저께 방송을 아니, 좀 오래 하셨잖아요. 안 돼. 예? 근데 출근 앞에 가서 눈 좀 보여주세요. 앞에 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가서. 어우. 눈이 그 예전에 피부가 큰 거 온다. 괜찮아. 진짜 CG 같다. 오, 크다. 와. 종수 씨는. CG로 만든 것 같아요. 아 저를요? 예. 고맙습니다. CG가 비싸다면서요? 방금 약간 그 마동석님 같은 느낌 살짝 났어요. 그 눈빛에서 막 반응. 마동석님은 어마어마하시죠. 그 우리 방송 이제 끄고 예. 그 홀덤이나 할까? 좋아요. 야, 승우 아빠님 갖고 오셨다니까. 어 좋지. 아 진짜요? 좋지. 일단 이거 있다. 카본으로 필수니까. 아니 왜냐면 키고 하려면 이거를 내가 보잖아. 돼. 여기서 키고 하잖아. 2박 3일 된다. 아 키고 해야 돼서 이걸 치워야 돼서. 그러니까 2박 3일 돼. 48시간은 그 내일 1시에 시작이죠 우리? 내일 1시 시작이에요? 밥 먹고 하죠. 네. 오케이. 1시 시작. 내일 밥 몇 시에 먹나요? 10시 반. 10시? 브런치 10시 먹는다고. 10시. 내일 10시에 먹으면 그게 1시에 어떻게 먹어? 그 준비해 주신 걸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어도 되죠. 아 잠깐만 그럼 방송을 키고 해야지. 그러니까 10시에 하면 방송을 10시에 키죠? 아 따로 네. 그래도 방송 끼고 하는 게 좋지. 그래도 점심 네, 저녁 네. 아침까지 그래. 3끼에다가 야식 하셨으니까 아침에 치사는 거죠? 아니 아까부터 계속 이걸 왜 방송에 집어넣으려고 하시지? 아니 이걸 해야 근데 이게 아, 성의가 있어. 그래 성의가 있어. 아까 우리가 아니 근데 30개 다 해주신 거 짐을 갖고 올라오는데 어, 아니 4끼를 다 해주신 거냐? 아, 진짜로? 어, 한 번이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4끼를? 아까 짐을 이만큼을 날랐어. 아 진짜로?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 우리가 4끼를 진짜로? 나 무슨 나 뭐 부대 훈련 나간 줄 알았어. 그 치사관 치사 지원 나온 줄 알았어. 한 소대 정도 먹을 수 있어. 웍을 갖고 이만한 웍을 갖고 오셨다니까 이만한. 야 이만한 건 없지 않냐 이만한 건. 아 엉냥이 진짜 웍이 이만한 건 아니야. 진짜. 들 수가 없어. 그거 좀 이만한 거 이만한 거 진짜. 아니 안 그만해 안 그만해. 아 약간 아까 뭐 하늘 수도 이만한 거 아니야. 진짜 이만한. 하늘 수가 이만하대. 아니 이만한 수가 없어. 모들가. 아니 그렇게 큰 걸 들고 오셨다. 굉장히 아무튼 내일 그러면 10시 방송 언제 해요? 공지 딱 해주세요. 방송은 1시 12시에 모여서 1시 키기로 했나? 2시 키기로 하지 않았나? 1시 키기로 했는데 1시 키고 직박이 형 그 계회사 하고 오늘 뭐 할지 쭈르륵 한번 나열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그때 들어가죠. 아, 어? 네, 이거 뭐 할지를 한번 쭉. 아, 아침을 안 하고? 아, 그러면 뭐 할지, 아침은 아침. 방송 안 끼고 그냥 우리끼리 미리 먹고. 밥을 한 8시 9시에 먹고. 8시 9시에 먹고 밥을 늦게 먹죠. 승우 아버님 요리하는 것부터 보여줘야 되니까. 내일은 그 뭐지? 1시. 그 뭐더라 그거? 그 거시기? 그 뭐. 짜파게티 그거는 이제 그 프라이팬을 쓰면 또 닦아야 되기 때문에 네. 맥반석까지만 제가 허용을 해드리고 아니면은 짜파게티가 있어 여기? 어? 프라이팬 내가 나 계란으로 해주면서 잘해? 그러면 형이 다 하면 되겠다 이런 사람들 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계란으로 잘한다고 하셨으니까 계란으로 잘해? 삐진다 어 삐져 나 라면이나 계란으로 잘해? 그러면 내일 아침은 종수 씨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 박수 와 이건 경험 없어 저희 팀장님 그쪽 좀 봐보세요. 네? 저쪽 좀 봐보세요. 왜? 아, 근데 이거 네, 중요한 뭐 사안인 것 같아요. 중요 사안. 네, 다 뭐. 내일 뭐 보여주시나요 그러면? 내일은 짜파게티에 네.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짜파게티를 한 번에 여러 개 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한 두 개까지는 맛있는데 세 개부터는 맞는게 쉽지 않아 짜파게티는 안 힘든 게 면 삶은 다음에 건져내고 그냥 섞으면 되잖아 아 근데 그게 세 개부터는 좀 힘들어 혹시 가장 최근에 뭔가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있죠? 철면 심 차돌 짬뽕 생각해보니까 내일 모레겠죠? 네 10시에 가야 돼 왜요? 체크아웃이? 체크아웃이 아, 체크아웃이요? 왜냐면 이제 정리하고 우리가 또 비워줘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10시에 끝나야 되니까 내일 1시 하면은 21시간 넘게 어 좋아요 나쁘지 않아 10시 해야 된다 21시간도 나쁘지 않아 10시. 아니 오늘 이렇게 몇 시간 됐으니까 예 이게 사실상 24시간이죠 길게 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맞아요 여기 3시간 했으니까 꼭 24시간을 마치고 싶다 그럼 이제 10시에 방송을 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MT 시간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또 이제 또 부담 가지잖아 소외감 아니 뭐 당혹스럽지 원래는 1시에 맞춰서 오시려고 했는데 아 맞아 늘 지각한 것처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괜히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21시? 21시 그 MT로 하겠습니다 말하지 마 영태형 이거 듣고 또 온다 지금 영태형 또 부담 가져가지고 지금 영태형 지금 출발해 또 아 하지 마 우리 1시 할 거야 영태형 지금 내일 1시? 1시야 아 근데 또 출발해 지금 아니 영태형 10시까지? 1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영태형 왔대 영태형 왔대 어디로 와? 집에? 있네요. 아니,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또 다른 분 계시나? 다른 분은 아 고란의 소영배님. 고영배님 소란. 아. 소영 다 잊지 마 왜 박재현이래? 안민우 코치님 안민우 코치님 왜 안민우 알아? 안민우 알아? 어 히오스 안민우 알아? 코치님. 오준님 왜 식발용은 왜 있어? 외식방송 있어 야구 이거 아, 외식방송 아, 깜짝이야 숨어서 무슨 줄 알았는데 야구부 왜 있어 여기 깜짝이야 여기 있는데 해킹당한 거 아니야? 아 이걸 켰기 때문에 맞아 이거였네 깜짝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 우리들만의 시간을 가지고 일단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예. 싶어요 자 내일 그 갑보기님이 또 그 족구 아니 그 공 갖고 오면은 족구도 하고 할 거니까 내일 많은 시간 볼 수 있으니까 오늘 전야제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아 내일 풋살 방송도 하나요? 족구 방송 아 해야죠 풋살은 하면 안 돼 풋살 여기 있긴 있어요 아니 족구 방송 할 수 있어요 족구는 되는데 풋살은 위에서 왜? 와 좋네 족구장이랑 같이 돼 있어 카메라를 아 근데 족구장에는 카메라가 안 갔어 수영장에는 혹시 지금 족구장으로 한번 화면을 돌리실 수 있나요? 어? 어? 어둡지만 족구장으로 지켜가는 거야 야 이거 멀티가 돼요? 밖에도 있잖아요 밖에도 야 이 정도면 이거는 장난 아닌데? 밥 먹는 방송국인데 이 정도면? 야 이거 어디서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되나 봐 안 되나 봐 아 지금 안 들려 아 지금 안 들려 아 지금 안 돼? 그러면 아 빼놨대 저기 밖에 빼놨대 위험할까 봐 빼놨대 식당
아주 위험할까봐 거기 족족 빼놨어. 총 3개를 3개요? 아 대장소? 우리 밥 먹는 곳이 있어요. 아 진짜로? 와, 거기서 밥 먹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 나가서! 우와! 와. 근데 밖에는 에어컨이 안 나고 그냥 좀 덥게 여기서 먹어도 되잖아요. 미친! 여기서 먹어도 되는데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저기 이렇게 쭈룩 나란히 앉아가지고 먹는 맛이 또 있기 때문에 아싸. 여기는 10명밖에 못 한 거예요. 2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이 밥을 먹기 힘들어. 맞네. 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화면을 좀 많이 아! 이게 뭐야? 멀티야? 요리하실 때는 아마 이원생 중계로 여기서 우리가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아마 돌려가면서 보시고 요리 대결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프로그램 같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PIP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거나 승호 아빠님 PIP도 중간에 여기 나와. 아까 저게 그 운영님이 2만 원타고 했던 그. 어 맞아 맞아. 아 저 아 하나도 안 정하네. 진짜 진짜 이만해. 진짜 운영이 힘들다. 주 마우스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쭈르륵 앉아있는 게 이제 다 나오겠죠. 아 좋네요. 와. 아마 이제 승호 아빠님 하시면 이제 PIP로 이제 그 여기 뭐야 채팅창 옆에다가 하나 붙여. PIP. PIP. 픽처. 픽처 픽처. 픽처 픽처. 그런 것처럼 족구장이 밖에 하나 있으니까. 하나 더 있으니까. 수영장도 원래 하려고 하다가 수영 안 할 것 같아서 했어요. 선을 너무 길게 가져가야 돼. 할 수도 있는데 할 사람은 따로 하고 할 사람은 따로 감전될 수도 있어. 그래서 수영하고 아 왜 선 가면 수지 주간 방송 뻔하죠. 끝까지 안 들어가죠. 아니 뭐 와도 얘기해도 묻는데 뭐 나 뭐 하고 있냐고. 아니 공지하잖아. 다 듣고 있잖아. 듣는 거야? 선이 여기지네. 선이 넘어지진 않기 때문에 감전 안 돼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 수영장은 알아서 놀다 오신 분. 아, 그래? 수영장 어디 있어? 수영장 뒤쪽에. 그래가지고 아, 뒤에? 신났다. 되게 신났다. 이 미쳤대. 여기에 있는 인원이 12명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수영장은 제가 책임지고 한 명씩 들어가게 내일 흠뻑 피식쇼 준비했습니다. 아, 흠뻑? 어 그럼 내일 뭐 수영 가르쳐 주시나요? 그냥? 아니 바로 입수하시고 다시 일로 오시면 돼요. 빠뜨리고. 아, 바로 빠뜨리고 일로 오시면 되니까. 그래서 내일은 좀 약간 여기 방송을 좀 중간에 쉬시고 좀 나가서 노셔도 됩니다. 산책을 하셔도 아,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힐링을 하셨으면 좋겠다. 힐링.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자 그러면은 뭐 카드 준비됐죠? 그러면 저희 모험은 어디까지죠? 저희 모험 여기까지. 여기까지. 죄송한데 도박 중독자예요? 갑자기 카드 이렇게 진짜 그래요? 아니 뭐 걸고 한다는 게 아니고. 아 그렇죠. 우리끼리 좀 오붓하게. 내일 뭐 누구 손모가 적고 그런 거 아니죠? 오해예요, 오해. 아, 오해죠. 오해, 진짜로 오해. 오해고 오해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구현을 하면 할 키고 하겠는데 구현이 안 돼. 아 구현 안 돼, 안 돼. 왜냐면 뭐. 카드가 안 보이니까. 아 그렇지.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아, 아쉽다. 아, 이따 봐요. 이따 봐요. 이따가 봐요. 원 아이드 잭 안녕. 아 원 아이드 잭 타짜도 계속 포커도 잘해요? 아 도유치 도유치 그럼 포커 잘하는 것도 연기인가요?